안녕하세요. ITQ 엑셀 강의하는 미카쌤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2월 C형 ITQ 엑셀 같이 기출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통사항 먼저 진행해 봅시다. 자, 60분이고요. 시험시간 60분,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50분 정도 시간 맞춰놓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10분 정도 여유 시간 두고 하니까. 자, 파일 받으시면요, 일단 시험지 받고 엑셀 키시면은 엑셀을 저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 폴더는 내 PC에 문서에 ITQ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엑셀을 킨 다음에 일단 저장부터 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세요. 중간중간 주기적으로 저장하시는 거, 중간에 실수로 뭐 엑셀이 꺼졌다든가 저장이 안 됐다든가 하는 거다 본인 책임이니까 꼭 중간중간 저장하시는 거 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문제 조건 오피스 2016 버전 되어 있는데 지금 시험은 2010, 2016 버전 두 가지로 두 가지 중에 편한 거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둘다 비슷해요. 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작성해라 라고 합니다. A열은요, 열럽이 1. 그래서 1작업, 2작업, 3작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열럽이 1로 맞춰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래요. 그래서 예시 나와 있는 거 보면서 맞추시면 됩니다. 자, 테두리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시오. 1작업과 4작업 같은 경우는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테두리 잊지 말고 잘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름 똑같이 띄어쓰기 없습니다. 그래서 제1작업 띄어쓰기 없이 하시는 거 해서 요 정도 준비하시면은 공통적인 사항 다 준비가 되고요. 자, 엑셀 문서 키시면은 통합 문서 해서 엑셀이 켜집니다. 해서 만약 시험이시면 바로 여기 위에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저장 먼저 하시고요. 그 폴더,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 먼저 하시고요. 자, 작업 시작할게요. 자, 작업이고, 일단은 우리 시험지에서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A열 열너비는 1입니다. 그래서 A, 오른쪽 클릭하면 열너비 있습니다. 여기서 1 맞춰주시고요. 됐죠? 자, 요 상태 요대로 일단 이름부터 바꿀게요. 밑에 여기 시트 1돼 있는데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 엔터 하면은 1작업에 만들어지죠. 요거 그대로 1작업을 복사할 겁니다. 왼손으로 컨트롤을 누른 채로 1작업 클릭해서 드래그 옮겨주시면 카피가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꿔주시고 2작업 네, 제2작업 됐고요. 엔터. 또 하나 더. 3작업까지요. 다시 컨트롤 누른 채로 옮겨주셔서 3작업 하면은 시트가 3개 만들어지죠. 그쵸? 1작업, 1작업, 2작업, 3작업. 이렇게 3개 만들어집니다. 하면은 다시 1작업 돌아오셔서요. 4작업은 따로 안 만들어요. 4작업은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해라 라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따라갈 거고요. 일단은 우리는 1, 2, 3작업 여기까지 만들어 두고 시작을 할 겁니다. 해서 1작업 표서식 작성 및 값 계산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ITQ 엑셀 2021년 2월 C형이고요. 학자문행제 수강현황이라는 문제에 표서식 작성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요 작업 다 완료했었죠? 요 작업에 기초 작업 먼저 요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요 내용들. 입력하시는데, 요거 1, 2, 3, 4,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요, 이따 함수 들어갈 거라서 비워두셔도 돼요. 요거 똑같이 안 쓰셔도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타 없이 띄어쓰기 정확히 입력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는요, 이거 실제로 시간 재보면서 요대로 똑같이 타이핑하는 것까지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실제 시험 가서 버벅이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작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핑보다는 기능적인 게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럼 기능적인 것만 연습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보고 있는 영상 아래쪽에다가 링크 하나 놨습니다. 요거 보시고 요거 받으셔서 요거부터 시작하시면은 타이핑은 다 적혀 있으니까 작업하시기 조금 더 수월하리라 생각됩니다. 뭐 아니어도 그냥 직접 입력하셔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 하니까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이 타이핑을 다 마치셨으면 혹은 이 파일을 받으셨으면은 다른 거는 뭐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타이핑 하시면서 주의해야 될거 요거요. 두 줄이죠. 타이핑 하시는 분들 하다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두 줄짜리 먼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수강료 단위원 돼 있는데 여기 더블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경계 요 사이에 커서를 깜빡깜빡 해놓고요. 왼손으로 Alt를 누른 채로 엔터 치면 이렇게 두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엔터 치면은 두줄 되겠죠. 됐죠? 요 밑에도 여기 두 줄이죠. 똑같이 작업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위에 거 복사해서 갖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개강일이 비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 이거 제가 일부러 비워 놨어요. 여러분 연습하시라고. 이 앞에 연도가 다르고 막 복잡하면은 그냥 이거 똑같이 치시는 게 나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똑같다면, 굳이 이거 그렇게 열심히 안 치셔도 돼요. 여기가 2021-03-21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길잖아요. 이렇게 치는 것보다 사실, 뭐 예를 들어 며칠이었어? 3월 2일. 3월 2일.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단순하죠. 이렇게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날짜로 지가 입력이 돼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입력된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력하실 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날짜 3월 3일, 3월 9일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그쵸? 3월 10일 이렇게 입력하시면 훨씬 더 빠른데, 이거 선생님 보이는 거랑 이 문제에서 보이는 거 요거랑 너무 다른데요? 요거는 형식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요거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요 위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날짜 여기 보면 2021-03-02 돼 있죠. 요거를 눌러 주시면은 요거를 또한 번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2021-03-02 치고 2021-03-03 치고 이거보다는 3 플러시 2, 3 플러시 3 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날짜가 연도가 앞에가 똑같다면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해서 연습하시라고 일부러 여긴 비워놨어요. 자, 그러면 타이핑은 다 끝났고요. 자, 이거 높이 한번 바꿔줘 볼게요. 전체 높이요. 전체 높이 어떻게 바꾸냐면요. 여기 누르면 전체가 다 선택됩니다. 여기 누른 상태에서 높이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 중에 아무 데서나 오른쪽 클릭하면은 행 높이 있습니다. 행 높이 클릭. 전체 높이는요, 20 정도 맞춰주시는 게 예쁘더라고요. 됐죠? 자, 됐고요. 1, 2, 3, 여기는요, 요게 들어갈 부분이에요. 여기가 다른 이 밑에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여기 이세 개, 1, 2, 3을요, 오른쪽 클릭해서 행 높이 25 정도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원래 넓었는데 지금 두 줄인데 안 보이죠? 아까 20으로 맞춰놔서. 이거 넓혀줄게요. 넓혀주는 거 얘가 있는 요 4번 아래를 밑으로 내릴 거예요. 잡고 끌어도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이거는 잡고 이렇게 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그냥 얘 있는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4 아래서 더블 클릭, 나닥 하면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여기도 14. 보면은 여기도 두 줄이죠. 여기 14 아래서 더블 클릭, 나닥 하면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높이는 끝.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맞춰줄 거 뭐냐면은요. 얘네가 합쳐져 있어요. 타이핑하다가 느꼈죠? 얘네 합쳐져 있어요. 합쳐진 게총 4개예요. 하나, 둘, 여기 셋, 그리고 여기 넷. 항상 똑같은 위치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요. 여기 하나, 둘, 세 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클릭. 여기도 세 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여기 있어요. 클릭. 여기가 X 자리였고요. 그리고 여기도 세 칸입니다. 항상 똑같이 나와서 위치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자, 합쳐졌어요. 그 다음 뭐할 거냐면요. 얘네들의 테두리를 그릴 겁니다. 선생님, 여기 테두리 다 있는데 이미. 이 테두리는요, 우리 작업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그런데 작업하기 편하라고 눈에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흐릿하잖아요, 회색으로. 진하게 우리는 원래 이렇게 딱 보일 수 있게 선으로 정확히 그려줄 겁니다. 자, 테두리도 4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에 대한 테두리, 전체 다 테두리 있어요. 그래서 모든 테두리 한번 그려줄 거고요. 요 바깥쪽 보면은요, 안쪽보다 두꺼워요, 색깔이. 그쵸? 그래서 두꺼운 테두리로 바깥쪽 그려줄 거고요.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위, 아래가 두꺼운 색인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얘네들도 두꺼운 색으로 칠해줄 거고요. 여기 X 칠해줄 거고요. 이렇게 4단계로 할 겁니다. 자, 보시면요. 요 전체 다 일단 테두리를 할 거예요. 전체 잡고요. 요 위에, 여기 보시면은요. 테두리 있습니다.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 테두리 생겼죠? 자, 됐어요. 요 테두리 중에 요대로 다시 올라가서 이번엔 바깥쪽 두껍게요. 여기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 하면은 이렇게 여기는 굵고 여기는 안쪽은 얇은 걸로 됐어요. 선생님, 왜 글씨가 이상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가로 넓이는요, 이따가 한 번에 맞춰줄 거예요. 자, 요 안쪽이요. 여기 보면 요 안쪽, 위아래가 두꺼웠죠? 이거 양쪽은 원래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거 위 두껍게 하고 아래 두껍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네모로 한 번에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면은요, 자동으로 위아래까지 다 굵게 됩니다. 이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기 X 테두리 눌러봤더니 테두리가 없어요. X 없어요. 어디 있어요? 다른 테두리 들어가면은요, 여기 대각선 있습니다. 대각선 클릭, 여기도 대각선 클릭 하면 X 그려졌죠. 확인 하면 테두리도 끝. 됐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가 요 1작업의 표서지 작성하기 전에 기초 작업입니다. 요거는요, 사실 맨 마지막에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시키는 거, 여기 조건에 대한 거다 하고 마지막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먼저 해놓고 가는 게좀더 편해가지고 했고요. 이거 기억 안 나시면 하다가 그냥 놓치고 가면은 중간에 생각나면 하시고 해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다 완성했을 때 요러한 모양이 나오면 됩니다. 그냥 요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면은 성공.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됐으면요. 한번 조건대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래요. 하나씩 합시다. 자, 모든 데이터,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쉽게 여기, 전체 잡아도 상관없어요. 전체에서. 자, 글꼴은 여기 있어요. 폰트 바꾸는 법두 가지. 하나는요, 여기 화살표 클릭해서요, 골라주시면 돼요. 굴림이었죠. 요 골라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혹은 그게 아니면 이거 여기 그냥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굴림 이런 식으로 타이핑해도 상관없습니다. 타이핑하고 엔터 치시면은 이거 굴림이 다 바뀌어요. 단지 오타만 안 나면 됩니다. 굴림 됐죠? 둘다 괜찮아요. 이거 화살표 한도 괜찮고 직접 쓰셔도 괜찮고. 자, 11포인트는 그대로니까 고칠 필요 없고요. 자, 해서 됐으면은 이렇게 문제지에다가 지워주시면 참 좋아요. 왜냐면 문제지는 어차피 우리가 갖고 나오질 못해요. 이거 내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껏 낙서하시고 오세요. 해서 문제지에 이렇게 낙서하시면서 지워가면은 놓치는 거 없이 좀더 꼼꼼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정렬은요.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을 작성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지? 내용 보니까요. 얘네들 가운데 돼 있죠. 얘도 지금 가운데 정렬돼 있고. 눈에 보이죠? 가운데. 가운데. 아, 다 가운데네. 날짜도 가운데고요. 그렇죠? 그런데 얘 보니까 오른쪽으로 정렬돼 있네. 얘 보니까 오른쪽으로 정렬돼 있네. 왜? 끝에 0이 다 맞잖아요. 여기 98,000 보면, 이렇게 보면 보이죠? 다 오른쪽 정렬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 아, 숫자. 인원 몇 명? 그러니까 숫자고. 수강료 돈 숫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른쪽 정렬돼야 되는구나. 나머지는 상관이 없구나. 가운데 정렬되면 되는구나.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 그래서 작성하려고 숫자 회계 오른쪽 먼저 하고 나머지 가운데 정렬 하려니까 그럼 얘네들만
아이고 얘네들이죠. 얘네들만 오른쪽 하고 나머지 얘 가운데 얘 가운데 이렇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반대로 할 거예요. 이거는요 전체를 다 나머지가 아니라 전체를 다 가운데 정렬을 먼저 시킨 다음 그리고 나서 숫자 회계에만 오른쪽 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할 거예요. 자, 먼저 전체 가운데 정렬. 전체 아까 잡았죠. 전체 잡고 정렬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 클릭. 아이고. 한 번만 클릭하면은 다 가운데 정렬 됐죠. 됐고요. 아까 얘네들만 오른쪽이었어요. 선생님 근데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얘네들 저는 타이핑할 때 쉼표 썼는데 왜 선생님 쉼표 안 쓰셨어요? 자, ITQX에서는요. 이거 쉼표 따로 찍을 필요 없어요. 이 예시에 쉼표가 있다고 쉼표를 내가 일부러 다 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쓰는 게 훨씬 더 입력하기 빨라요. 그러니까 쓰지 말고 입력을 하시고요. 이거 지금 하면서 한 번에 다 쉼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쉼표는 따로 쓰지 않고 숫자만 다 입력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얘네 둘만 오른쪽 정렬 가볼게요. 자, 얘네 둘만 오른쪽 정렬. 정렬 여기 똑같이 오른쪽 해주면 됐죠. 그러면 얘 생긴 게 얘랑 똑같나요?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는 얘네들 한칸 떨어져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런데 얘네들은 다 끝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ITQXL에서는 이런 숫자로 취급되는 것들은 다 회계서식으로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다 일반서식이거든요. 여기 일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이 아니라 회계서식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보면은 여기 한칸 떨어지죠. 회계서식 되니까. 근데 앞에 막이원 표시도 붙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그러지 말고요. ITQXL은 그렇게 복잡한 시험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최소한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 지금 상황 얘네들 다 가운데 정렬하고 얘네들만 오른쪽 정렬 해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요렇게 오른쪽 오시면 여기 쉼표 있습니다. 쉼표를 클릭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회계로 바뀌고요. 서식은 얘네들 한칸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고요. 쉼표 없던 거다 쉼표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뭐 숫자나 돈 이런 게 나오면은 오른쪽 정렬에 쉼표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정렬 끝은 아니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정렬하실 때 지금 요만큼에 대한 정렬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안 보이는 곳 있죠? 안 보이는 곳도 사실은 정렬이 다 돼야 되거든요. 이따가 함수가 들어가면 여기도 숫자가 들어갈지 글자가 들어갈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 이따가 하려고 그러면은 잊어버려 보통. 그래서 지금 정렬할 때한 번에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면은 조금 더 틀릴 가능성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고 물론 마지막에 해도 상관없어요. 잊지 않고 마지막 그 제출하기 전까지만 다 완료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한번 체크는 해볼게요. 순위 여긴 1위, 2위, 3위. 숫자 아니에요? 네, 순위는 숫자 아니에요. 1등, 2등, 3등은 숫자 아니고 글자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개강 요일, 월화, 수, 목, 금. 예, 당연히 글자고. 그렇죠? 여기 수강 인원의 평균이래요. 요 수강 인원의 평균. 당연히 숫자겠죠. 얘는 숫자겠네. 밑에 교과문의 개수. 한 개, 두 개, 세 개. 개수니까 숫자죠. 그래서 3, 4번은 숫자네. 그러면 얘네 두 개도 여기 오른쪽 정렬에 여기 쉼표를 클릭해줘야겠구나. 눈으로 봤을 땐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회계서식으로 바뀐 거 보입니다. 나중에는 보통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하면 가운데 이렇게 입력이 될 텐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1, 2, 3, 4 하면은 이렇게 바뀌시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서식을 좀 바꿔줘놔 주면은 나중에 입력 다 하면 내가 신경 쓸거 없이 좀 편해요. 자, 됐어요. 여기 최대 수강 인원, 수강 인원 숫자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숫자겠고. 수강료, 요거지, 돈이잖아. 그럼 5, 6번도 당연히 숫자 회계서식이겠죠. 5, 6번. 그쵸? 그러니까 여기, 5, 6번도. 여기도 마찬가지. 오른쪽 정렬, 그리고 쉼표 클릭해주면은 이따가 좀 편할 겁니다.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정렬, 아이고, 정렬도 끝. 자, 예외적인 건 출력 형태 참조하래요. 예외적인 건 뭔데? 예외적인 게 어딨어? 뭐지? 우리 처음에 했던 거. 높이,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이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 해놨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제목이에요. 제목 도형 오각형이래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목하는 거, 요기 부분에 제목이 들어갈 건데, 제목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써 있는 대로 도형 오각형이래요. 도형 어디 있냐면요. 위에 삽입, 여기에 여기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이 있어요. 찾았나요? 여러분들 버전마다 조금씩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모양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뭐야? 이 해상도마다 좀더 다르 이 해상도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는데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도형 클릭 하시면은요. 아이고. 하시면은 여러 가지 도형이 나와요. 자, 도형 오각형이래요. 오각형 어딨어? 못 찾겠어. 못 찾겠으면은요. 그냥 마우스 올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짠. 그 사각형 뭐 위쪽 모서리가 한쪽은 두글고 다른 한쪽은 잘림. 뭐 이렇게 어려워 말이. 자, 이런 거짠 하면은 배지. 자, 이런 거짠 하면은 십자형.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어떤 도형이 어디 있는지 눈에 보입니다. 자, 여기 짠 하면은 오각형 있어요. 그래서 오각형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오각형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니고 다시 도형 모양 비슷한 거 눈으로 찾아서 보면은요, 여기 화살표 오각형 있습니다. 그쵸? 아, 이거 이건가 보다. 여기 단순히 오각형 적혀 있지만 이거에 속지 말고 모양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각형 적었으면은 자, 대충 여기에 맞춰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굳이 처음부터 크기 안 맞춰도 돼요. 더 크게 만들어도 돼요. 다 만들고 나서 어차피 수정할 거라서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오각형 했고요. 위에 그림자 하래요. 그다음 이거 했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그림자 어떻게 해야지? 이거 만든 그 상태 그대로 위로 갑니다. 여기 도형 효과 있죠? 도형 효과에 그림자 있습니다. 그림자의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어느 거지? 이건가? 봤더니 오프셋 오른쪽 아래. 얘는요, 오프셋 오른쪽. 아, 이거네. 그쵸? 마우스 올려놓으면 보여요? 클릭. 여기 살짝 그림자 생긴 거 보이시죠? 자, 그림자 했고요. 다음. 학점은행제 수강현황. 을 적으래요. 입력할게요. 도형에서 오른쪽 클릭. 텍스트 편집 있죠? 클릭하면은 커서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있으니까. 자, 다 입력했어요. 입력했으면은 버릇처럼 엔터 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엔터 치면요, 이거 이렇게 두줄 됩니다. 그쵸? 두줄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엔터 치지 마시고요. 여기 깜빡깜빡 한 줄에서 다 작성하셨으면 ESC 한번 클릭, 아 클릭이래. ESC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도형이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수정하시는 거예요. 자, 도형 다 했고요. 이거 입력했어. 자, 다음 서식 적용하래요. 글꼴 굴림, 글꼴 홈탭에 있겠죠. 글꼴 아까 우리 해봤던 거 굴림 직접 치셔도 되고요. 선택하셔도 돼요. 24포인트 검정 굵게. 24포인트, 24포인트, 검정 글자등 여기 있고요. 검정 여기 있네요. 네, 검정 굵게 여기 있어요. 굵게 됐죠? 자,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채우기 노랑, 채우긴 여기 옆에 있어요. 여기에 채우기 노랑 여기 있다. 이건 같다. 황금색 강조 다네요. 그쵸? 마우스 올려놓으니까 다 보이죠? 노랑은 여기 있습니다. 노랑 여기 정확한 색 찾아주셔야 돼요. 비슷한 색안 됩니다. 노랑 했으면은 시킨 거다 했네. 그쵸? 시킨 거다 했다. 그럼 끝? 똑같아요, 이거랑? 너무 다르지? 일단 뭐가 달라? 모양도 다르고. 요거 일단 얘네 글자가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있죠? 네, 좋아요. 얘도 가로도 여기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크기를 한번 맞춰볼게요. G의 중간까지. 이거 화살표 잡고 G의 중간까지 잡아봤어요. 봤는데, 얘는 되게 길쭉길쭉한데 얘는 되게 짤막하지? 왜 다르죠? 왜냐면요, 얘 가로가 틀려서 그래요. 너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글씨 좁힌 거. 이거 이제 너비 한번 바꿔볼게요. 너비 바꾸는 거 아까 우리가 위아래 바꾼 것처럼 더블 클릭하면은 바뀌어요. 짜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안할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바꿔봐야 이런 것들은 더 좁게 되거든요. 이게 정확히 안 맞춰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거 여기 화살표 붙잡고 이렇게 넓혀서 넓이 적당히 조절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너비 대충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저는 대충 맞출 텐데 여러분도 너무 신경 쓰고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랑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만 보이면은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맞춰졌으면 G의 가운데 맞춰졌는지, G의 가운데, 맞춰졌네. 여기도 B 끝머리. 대충 맞네요. 조금만 놓을까? 요 정도 하면은 대충 비슷하죠. 대충만 비슷하시면 돼요. 정확히 맞추지 않아도 이게 숫자로 나온 게 아니어서 정확히 안 맞춰도 감점 없습니다. 대충만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완료. 그러면 제목도 끝. 다음 EMS 결제란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경영에 붙여넣기 하시오. 결제란을 작성하래요. 결제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건데 임의의 셀 이란 말이 뭐냐면은 어디다가 작성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작성해서 여기다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요.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원본을 삭제하고 진행해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요 시트에서는 안 건드려요. 헷갈릴까봐, 나중에 어떻게 꼬일까봐. 그래서 그냥 여기 밑에 보면은 플러스 새 시트 한번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새로운 거 나옵니다. 그냥 여기다가 작업하고 요거 시트 자체를 날려버릴 거예요. 그래도 훨씬 더 깔끔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아무 데나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무 데나 뭘 시작하냐면 요거 확인 사원 대리 과장 입력합니다. 확인 대리였니? 사원 대리 과장. 사원 대리 과장. 요렇게 입력을 먼저 하면은요. 요거 똑같이 만들어 줘 볼게요. 자, 위보다 아래가 더 넓어요. 아래 좀더 넓혀 줄게요. 자꾸 넓혀 주시면 되겠지. 자, 얘네 확인 두개 합쳐졌죠? 얘도 합쳐 줄게요. 영화 과거 광대 맞춤. 자, 얘 글자 세로예요. 세로 쓰기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 방향 눌러보면 세로 쓰기 있죠. 세로 쓰기 됐어요. 얘 좁아요. 얘도 좁게 만들어 줄게. 좁게. 얘네 가운데 정렬돼 있어요. 그럼 얘도 가운데 정렬. 아이고, 다 잡아도 되고 이렇게만 잡아도 되고 가운데 정렬 됐죠. 자, 얘네들 선이 있어요. 선. 얘도 선에서 여기 전 모든 테두리 클릭 하면은 비슷한가요? 비슷하게 됐나요? 비슷하게만 하면 돼요. 완전 똑같지 않아도 돼요. 요 정도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들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항상 똑같이 만드는 거라 몇번 하시다 보면 금방 만듭니다. 자, 다 되셨으면요. 요게 뭐랬냐면 결제란 작성했고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그림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 만든 애를 다 선택해서요. 오른쪽 클릭 복사 아니면 컨트롤 C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1 작업 여기 있죠. 요쯤이었잖아. 여기다 붙일 건데요. 컨트롤 V가 아니라요. 오른쪽 클릭해 보면요. 여기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화살표를 보면 쭉 아래 끝에서 두 번째 보면은요. 여기 그림 있습니다.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 중에 그림 고르는 겁니다. 클릭하면은 얘가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져요. 그쵸? 자, 됐으면 요거랑 똑같이 여기에 맞춰주시면 돼요. H와 J 사이네요. 자, 하면 요 정도에, 요 정도 눌러주면 되나? 그러면 대충 비슷하죠? 대충이에요. 완전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로 만들어주면은 감정 없어요. 됐죠? 하면은 이것도 끝. 해서 이미 엑셀에 결제란 작성의 그림으로 붙여넣기 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단 원본 삭제해야지.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원본 삭제 밑에 시트 4돼 있는 거 요거였잖아. 그치? 여기 시트 자체에서 오른쪽 클릭 그래서 삭제 눌러주시면은 삭제됩니다. 그러면 끝. 왜 없어졌어? 이 작업이잖아. 1작업 가보면은 다 있어요. 그대로 여기까지 하면 여기도 원본 삭제도 끝. 했어요. 다음 B사, J사,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 이거 항상 똑같아요. 그냥 봐도 보이잖아. 주황. 이만큼 주황이고요. 여기 주황, 여기 주황. 그쵸? 항상 똑같아 가지고 사실 기초 작업할 때 칠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잊지만 않으시면 돼요. 요만큼 먼저 위에 보면은 색깔 칠하기 여기 있죠? 색깔 칠하기 클릭. 주황 여기 있다. 이거는요. 주황 강조 2네요. 이거 아니네. 그럼 어딨어? 주황 여기 있네요. 얘가 주황. 비슷한 색 안, 세, 안 돼요. 아니, 똑같은 색. 자, 주황. 얘도 주황. 얘도 주황. 항상 똑같아가지고 안 봐도 금방 하셔요. 몇번 하시다 보면. 됐죠? 그러면 얘도 끝. 엄청 쉽죠? 자, 유효성 검사하래요. 얘도 항상 똑같습니다. H14셀의 교과명 C5부터 C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세요.
여기에요, 여기. 요 부분에 지금 작업을 할 건데, 여기가 보니까 교과명이잖아. 교과명, 요거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요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만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그래, 문제 안 봐도 금방 알아요. 이거 보면은. 자, 요만큼에 대한 거 여기다가 나올 건데,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유효성 검사라는 걸 해서요. 선택 표시가 되도록 하래요. 이것도 항상 똑같습니다. 자, 여기 해볼게요. 자, 여기 빈 부분, 여기죠? 여기 클릭해서 선택해 놓고요. 유효성 검사 어딨냐면요. 위에 데이터 탭에요. 쭉 가보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있나요? 클릭.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유효성 검사. 자, 이 유효성 검사예요. 제한 대상이 모든 값이 아니고요. 우리는 목록이라는 걸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선택 표시되도록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록이에요.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목록이에요. 목록 눌러주시고요. 원본이 어디 있는지 여기 원본을 클릭 한번 해주시면요. 여기 커서 깜빡깜빡. 요 상태에서 요만큼 여기 교과명이었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에 C5부터 클릭해서 드래그 쭉 끌어주시면 이만큼 긁어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잡힙니다. 하다가 선생님 실수했어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누르면 돼. 이상하게 꼬인다 싶으면 그냥 여기 이거 다 지워주시고 다시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보면 없던 화살표가 생겼어요. 그쵸? 보이시나요? 화살표. 화살표 눌러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목록이 나옵니다. 얘가 바로 여기 나왔던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 중에 우리는 보기에 어떻게 있냐면 첫 번째 게 나와 있어요. 경영 정보론. 그러면 경영 정보론 클릭해서 이렇게 고정시켜 놔주시면은 끝난 겁니다. 그쵸?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유효성 검사도 끝. 자, 다음 셀 서식입니다. G5부터 G12 영역에 G5부터 G12 어디 있냐면요. G5부터 G12 여기네요. 여기 수강 인원 112에 대한 요거에 대한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 표시하세요. 그래서 112명 이렇게 되게. 요거 셀 서식이라고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뒤에 명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요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는 112명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112 보여야 되는 셀 서식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셀 서식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 요만큼 바꿀 거니까 요만큼 드래그 오른쪽 클릭 셀 서식이 있습니다. 있죠? 클릭. 자, 셀 서식 나왔어요. 요 서식 중에 표시 형식을 바꿀 겁니다. 우리는 표시 형식 그 중에 회계 지금 돼 있는데 회계 말고 사용자 지정 새로 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 중에 위에서 하나 둘셋네 번째 샵 쉼표 샵샵0돼 있는 항상 이거예요. IT 엑셀에서는 그냥 이거 골라주시면 돼요. 이거 고르고요 뒤에다가 명 써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죠? 그러면 위에 112명 써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보면은요 오다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위에 봐봐요. 여기는 그대로 112잖아. 얘도 97이잖아. 근데 여기는 97명 돼 있죠. 이게 셀 서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해서 얘도 끝. 간단합니다. 자, 다음 D5부터 D12 영역에 교과 구분으로 이름 정의하시오. 자, D5부터 D12 요만큼이네요. 요만큼을 이름을 바꾸래요. 요만큼 어떻게 하냐면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요 위에 이름 정의 있습니다.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교과 구분하고 엔터를 딱 쳐주시면은 얘 이름이 바뀐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다른데 여기 클릭해 보면 얘는 B5라고 이름 바뀌어 있죠? 얘는 J81로 돼 있잖아. 그쵸? 근데 얘는 하나만 고르면 이렇지만 아까처럼 드래그해서 요 전체를 잡으면 이름 바뀝니다. 교과 구분. 됐죠? 해서 이름 정의도 끝. 자, 그럼 다 됐으면은, 다 됐다. 뒤트가 함수니까 좀 이따 할게요. 나머지는 다 됐고요. 예외적인 거 출력해서 참조해서 했는지 요거 보고 얘랑 비슷한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해서 오타 없어야 되고요. 이 너비나 이런 것들 대충 적당히 맞춰주시면 돼요. 딱 봐도 틀리잖아. 지금 이거랑 틀리잖아요.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 감점 없습니다. 적당히 맞춰주시면 되고요. 글자만 다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해주시면은 요 1작업의 표 서식 작성은 끝난 겁니다.
자, ITQ Excel 2021년 2월 C형이고요. 확정은행제 수강 현황이라는 작업에 우리 1작업 값계산 함수라고 하죠. 네, 함수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1작업 일단은 여기까지는 다 작성이 됐고요. 함수만 비어 있죠, 지금. 그쵸? 여기 함수 비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면은요. 1셀부터 6셀은 반드시 주어진 함수 이용해서 값을 구하래요. 자, 함수는요. 항상 7문제 나와요. 7문제 나오고요. 그중에 6문제는 함수, 1문제는 조건부 서식 나오는데 한 문제당 20점씩이에요. 그러면은 총 7개니까 140점. 우리 이거 총점 500점에 400점 이상이 A입니다. 그러면은 많이 틀려도 100점까지만 OK인데 이거 자체가 140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 포기하면은 절대 A 등급 안 나옵니다. 그러니 함수 포기하지 마시고요. 함수 6문제 중에 2문제는 좀 어렵고 2문제는 중간, 2문제는 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반 정도는 맞춰주시는 게 아무래도 안정권으로 A 등급 나오시는데 도움 될 겁니다. 함수 포기하지 마세요. 함수 몇번 하시다 보면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1셀부터 6셀까지요. 주어진 함수 이용하는데요. 결과값 직접 입력하면 0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함수 써라. 근데 함수가 주어져 있대요. 문제 보니까요. 1번 문제에는요, 옆에 랭크 EQ. 2번 문제에는요, 추즈와 위크데이. 이런 식으로 함수가 다 줘요. 그럼 그준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뭘 쓸까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쓰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순위 해서 1등, 2등, 3등 그거네. 수강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에 위를 붙이시오. 랭크 EQ 함수하고요. 엔디언 순자를 쓰래요. 하나씩 봅시다. 랭크 EQ 함수 먼저 보는데 함수 어떻게 쓰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1번 여기니까 여기부터 가볼게요. 자, 함수는요. 무조건 등호부터 시작합니다. 등호는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는 이렇게 입력하기 시작하면은 엑셀은 아 이게 함수구나라고 인식을 합니다. 함수가 중간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칸에 그러니까 한 셀에 여러 함수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무조건 등호는 한 번.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이거 함수예요라고 딱 얘기해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 하고요. 나온 함수 한번 써주는 거예요. 랭크 EQ RAN 쓰다 보면은요 밑에 나와요. K 여기 있다. 두 번째 있네요. 랭크 EQ 나와 있죠. 수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설명이 나오니까 요거 보고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어차피 그 문제에 있는 함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거. 여기 첫 번째 순위였잖아, 우리. 그러니까 순위 구하는 거겠지, 뭐. 나오면요. 요 함수 더블 클릭 나닥 눌러 주시면은요. 함수 입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위로 올라가셔서 FX 요거 있죠. 함수 삽입이라고 합니다. 요거 클릭을 짠 하시면 함수 마법사가 이렇게 떠요. 요렇게 하면은 함수 입력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함수는 다 이런 형식으로 하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자, 랭크 EQ 함수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세 칸이 있잖아요. 아, 인수 뭔가 세 개를 입력하는 거구나. 그세 개에 대한 것도 밑에 다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 자, 순위를 구하는데 어떤 순위였냐면요. 수강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래요. 수강인원, 여기 있네, 수강인원. 그쵸? 자, 수강인원의 내림차순 순위. 어떤 거 구할 거냐면, 우리 첫 번째 칸이잖아, 여기. 그러니까, 요 칸에 있는 요거. 요게 몇 등인지.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두 번째, 레퍼런스는요. 어디 중에? 얘네들 중에.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얘네들 중에, 이 G5, 요첫 번째 칸,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어요. 란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오더는요, 밑에 써 있습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 지정하면 오름차순이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는요, 뭐, 내림차순 하래요. 내림차순 어떻게 한다고?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래. 생략할게요. 안 써도 되겠네. 그러면 1, 아, 얘가 1등인가 보다. 그쵸. 이 중에 숫자가 제일 크네. 1등 맞네. 확인. 1돼 있는 거. 보이시죠? 함수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자, 엑셀 아시는 분들은요, 요거 오른쪽에 여기, 채우기 핸들 요거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만들어지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신 채로 있는 게더 좋아요.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봐봐요. 선다 꼬여 있잖아. 이 숫자도 이상하잖아. 그쵸? 왜 이상하냐면, 얘도 2등이네. 숫자가 다른데 어떻게 2등이 될수 있지? 여러 가지로 문제 생겨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돌아가기. 돌아가기 있죠? 돌아가기 클릭하면은. 자, 요 상태에서 함수는 어떻게 복사를 하냐면요.
예, 복사하세요, 일단. 복사. 아니, 컨트롤 C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다가 붙여 넣을 건데, 컨트롤 V 하면 아까랑 똑같으십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른쪽 클릭. 우리 아까 그림으로 붙여넣기처럼 여러 가지 붙여넣기가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거. 우리 함수잖아. FX잖아, FX. 여기 FX 클릭을 하면은 수식이잖아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붙여집니다. 깔끔하게 붙여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수 복사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상하다. 왜 2등이 3개나 되고 1등이 여기 또 있네? 이게 뭐야? 더블 클릭하면은 수정할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엑셀은요, 이렇게 색깔을 보여줘요. 함수는 파란색 GO 여기고요. 나머지 범위는 요만큼이다라는 게 보여져요. 우리가 내가 입력한 거 맞아요. 그쵸?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더블 클릭. 얘도 똑같이. 얘는 신기하다. 첫 번째 거할 때는 여기 위였는데 두 번째 거 하니까 얘도 두 번째 거로 내려왔네. 엑셀은요, 기본적으로 함수나 이런 그 셀 주소를 복사를 하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같이 움직여요. 이게 첫 번째 칸으로 내려왔잖아. 첫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 요 칸에서 여기서 여기로 한 칸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함수도 똑같이 위에서 한 칸씩 내려오는 겁니다.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걸 상대 참조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봐봐. 지금 여기 이 97명 얘를 할 건데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은데 범위가 이게 맞아요? 빨간색 범위가? 이거 아니죠. 범위는 이렇게 올라가야죠, 이게. 이렇게. 그렇죠? 이해되시죠?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 비교할 얘는 움직여야 돼.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게 맞아. 근데 이 빨간색 범위는 움직이면 안 돼요. 이 셀이 바뀌어도 복사돼도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얘네들을 절대 참조라고 얘기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알아두시면 좀더 편하고. 해서 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가만두면 되는데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복사하기 전에 다시 돌아갈게요. 짠! 하면 아까 첫 번째 우리 이거 첫 번째 입력했던 거죠. 요거 다시 한번 여기 FX 눌러서 가볼게요. 자, 요 상태 이대로 아까 그 상태예요. 요 상태에서 첫 번째 거 GO 얘는요 움직일 거야, 따라 계속.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두 번째 REF 얘는요 레퍼런스는 얘네들 범위거든요. 근데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됐죠. 그래서 얘네들 설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이거잖아, 요만큼이잖아. 설정할 때 얘는 절대 참조할 거예요. 얘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라고 표시하려고요. 이 상태 이대로 왼손으로 F4를 누릅니다. F4를 눌러주면요.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어요. 붙었나요? 네, 달러 표시가 붙습니다. 달러 표시가 붙었다는 거는 움직이지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셀 범위가 바뀌든, 뭐야, 셀 위치가 바뀌든, 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고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 앞에도 달러, O 앞에도 달러. 이런 식으로 달러가 붙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범위 잡아놓고, 요 상태에서 F4, 아, 맞아, F4 눌러야지. 눌렀더니 뒤에만 붙어. 이렇게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앞에 가서 앞에 클릭한 다음에 F4 한번더 눌러주면은요. 똑같이 붙어요, 이렇게. 그쵸? 선생님,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G 앞에는 달러가 없어졌어요. 이거 어떡해요? F4를 두번 눌렀어요. 한번더 눌러봐요. 한번더 눌러보고. 이거 계속 쓰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냥 달러 내가 써줘도 돼요. 여기 4 위에 있네. 달러 내가 직접 입력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이건 고정이란 뜻입니다. 해서 확인.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복사해서 컨트롤 C 했어요. 복사해서 함수로 붙여놔보면. 이제는 뭔가 쫙 펼쳐져 있다. 더블 클릭해보니까, 빨간색 고정됐죠? 파란색은 움직이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요 앞에 내림차선 순위를 구한 것까지입니다. 근데 구한 결과에 뭐해? 위를 붙이래요. 1위,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아, 위 붙이는 거 우리 아까 해봤는데, 위에서. 여기 있네. 셀셀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 붙였잖아. 그치? 이거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위에는 셀 서식이고요. 밑에는 엔드 연산자라는 걸 쓰래요. 그래서 이거 아직도 이렇게 붙여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유, 길다, 길어. 설명하면 이렇게 긴데,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면 되게 쉬워요. 되게 짧아요. 진짜예요. 자, 1, 여기. 지금 컷 가다 놓으니까 위에 보니까 함수 랭크 EQ 쭉 입력한 거 보이죠? 요 뒤에다가
엔드라는 걸쓸 거예요. 엔드 어딨냐면 7 위에 있네요. 엔드. 그리고 여기다가 위 써주면 되는데요. 위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될까요? 짠! 엔터 치니까 이상한 에러가 떠요. 왜 그러지? 왜냐면요, 지금 여기서 입력하는 것들은 다 함수예요. 기계가 알아올 수 있는 그런 문자인데, 위 같은 경우는 한글이잖아. 텍스트라고 하죠. 텍스트를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면은 얘가 함수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위 앞에다가 큰 따옴표, 뒤에다가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텍스트는 무조건 큰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그래야지 얘가 텍스트인 줄 알고 그대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딱 쳐보면 이렇게 1위로 나오는 거죠. 이거를 복사해서 나머지에 함수로 붙여 넣어주면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제 얘가 시킨 요만큼이 끝난 거예요. 처음 해보면 되게 어렵죠. 되게 오래 걸렸죠. 처음부터 설명하느라 그런 거예요. 이거 실제로 하면 랭크 EQ 치고 그냥 딱딱딱 넣고 뒤에 그 위 붙인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이 정도가 한 중간 정도 난이도니까 어렵지 않고요. 천천히 따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함수 금방금방 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자, 2번 갈게요. 개강 요일입니다. 이게 choose 함수와 weekday 함수 이두 개를 사용하는 좀 난이도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 이해하시고 연습 많이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weekday 함수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개강 요일이라는 건데요. 여기가 여기에요, 여기. 요만큼의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첫 번째 거에 입력을 한번 해볼 건데, 개강일에 요일을 예와 같이 구하시오. 월요일. 요런 식으로. 개강일에 요일. 개강일. 여기 있네. 아, 얘네들 다 요일이 있을 거잖아. 월요일이든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있을 거잖아요. 얘를 구하는데, 함수를 choose 함수와 weekday 함수를 쓰래요. 일단 이두 함수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choose 함수는요, 등호 먼저 choose c, 아이고, choo 치다 보니까 나오네, choose 함수. 그쵸. 인수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라고 했어요. 고르니까 더블 클릭해서 함수 한번 눌러보면은요, 세 가지 나오는 건가? index number 밑에 보니까 골랄 인수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몇 번째에 있는지 찾는 거예요. 지금 앞에 거뭐 상관없이 이 함수만 보면요, choose 함수 첫 번째에 있는지 두 번째에 있는지 세 번째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 함수가 같이 나와요. 이 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함수. 그리고 value 1, 첫 번째 값은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내가 1번 고를 거예요. 그리고 1번은 뭐 떡볶이 썼다고 칩시다. 2번은 오뎅. 오뎅 쓰면 안 되지. 어묵. 어묵. 3번은 순대.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칩시다. 이거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숫자 인수는 계속 더 증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1번을 골랐어. 그럼 당연히 떡볶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만약 2번 썼으면 뭐 나오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만약 여기 2를 쓴다면 어묵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3 쓰면 순대 나오고요. 이해되시죠? 4 쓰면 4값 없잖아. 그러니까 4는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죠. 이해되시죠? 3 쓰면 순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추지 함수는. 그러니까 앞에가 내가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마 여기에 함수가 들어가면서 그 상황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함수, weekday입니다. weekday는요,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등호, 그리고 w, week, 나왔다, 첫 번째. weekday.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 7까지의 수를 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 눌러보면은요. 자, 요 함수, 위크데이 함수 보시면요. 일단은 이 시리얼 넘버는 날짜 나타낸 수예요. 날짜 보면은 여기 있잖아, 날짜. 그쵸? 요 날짜 클릭 해보면은요. 여기 숫자로 뭐가 나오는데 이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날짜 골랐죠? 요 날짜, 리턴 타입은요. 눌러보니까 뭐냐면 결과값의 유형을 결정하는 수. 1, 2 또는 3. 그러니까 1, 2, 3 중에 하나 나오는 거야. 1, 2, 3 중에 하나 눌러야 되는데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유형.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순서를 잡으면 일요일은 1, 화요일은 2, 수요일은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2021년 3월 2일이 날짜를 보면은요. 2021년 3월 2일 화요일이네요.
그쵸. 화요일인 거 보이시죠? 자, 화요일이면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유형 일요일 아니에요. 유형 1은 일요일이 1이에요. 그러면 화요일이면 1, 1, 월, 화. 그러니까 1, 2, 3이죠. 3이 나오는 거야. 여기 유형을 1을 하면 3이 나오겠죠. 두 번째, 월요일이 1이고요. 일요일이 7이래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세는 게 유형 2래요. 만약 유형 2로 한다면 얘 2021년 3월 2일 아까 화요일이었죠. 여기는 월화수목금토일이잖아. 월화. 그러니까 2가 나오겠지. 얘를 2를 하면 2가 나오는 거. 이해되시나요? 3은요. 유형 3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래요. 근데 월화수목금토일 하는데 0부터 시작하네, 얘는. 그래서 0, 1, 2, 3, 4, 5, 6 이렇게 세는 거. 그러면 뭐야, 월요일부터니까 월화 2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 0부터 시작하니까. 0, 1이네. 그러면 여기 타입 3으로 하면 1이 나오겠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겁니다. 위크데이는 요일을 이렇게 숫자로,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변함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추즈 함수에서 하나, 둘, 셋, 넷 고를 수 있었잖아. 그걸 다시 월, 화, 수, 목, 금으로 바꿔주면은, 다시 이게 이 숫자가 여기 나온 이 숫자가 다시 한번 숫자로 아니 그 글자로 바뀌겠죠. 요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두 개를 알면은 이렇게 연관해서 하면 되는데 모르면 사실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해볼게요. 일단 자 추첨사 위크데이 하면서 어떤 건지는 알았어요. 일단 자 그리고 월, 요, 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이거 보시고 가볼게요. 일단은 여기에 추즈 함수부터 갈 거예요. 그래서 추즈 함수로 가면은요. 아까 인수목록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어떤 건지 알았고요. 이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이 상태에서 하는데, 여기 첫 번째에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아까 한 것처럼 우리가 뭐 화요일이면 2,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나오려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요 위크데이 함수가 여기에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 E, E, K 어쩌고저쩌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쓰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누르셔도 돼요. 그럼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냥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요 가로 가운데 안쪽에다가 인덱스 넘버 첫 번째에 입력할 요기 상태에다가 위크 W, E 치다 보면 또 나와요. 아까처럼 위크데이 나왔죠 이거. 더블 클릭 나닥 하면은 이번에 위크데이에 대한 또 입력을 하라 그래.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함수를 누르면요. 이 밑에 위크데이가 나온 이 상태에서 함수를 누르면 이렇게 함수가 떠요. 다시 그러면은 함수 안에 함수가 계속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자 아까처럼 해볼게요. 위크데이 요거였죠. 요거 개강일. 개강일 한번 클릭하면은요. 이거 리턴 타입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자 1번으로 해도 되고요. 2번으로 해도 되고, 3번으로 해도 되는데, 자, 주의할 거는요, 추즈 함수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1 골랐을 때 떡볶이였고, 2 골랐을 때 어묵이었고, 막 그랬잖아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1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이 타입에서 자세히 보시면, 일요일 1부터 토요일 7까지. 오, 괜찮아요. 유형 2는, 월요일 1부터 일요일 7까지. 상관없습니다. 뭐 얘기하고 싶냐면, 이거 유형 3은 안 된다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하잖아, 얘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꼬입니다. 얘는 하려면 다른 식으로 해야 돼. 복잡하니까 유형 1이나 유형 2번으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얘가 1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고를 때 1, 2, 3, 4 고를 수 있으니까. 그쵸? 자, 1번으로 할까? 2번으로 할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1, 월, 화, 수, 목, 금, 토가 익숙하신 분은 1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익숙하신 분은 2번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한국은 보통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저도 2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으로 하면은 월요일이 1번이에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그쵸?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번이 월요일인 거 기억하세요. 만약에 이게 타입 1로 했으면 일요일이 1번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라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2번으로 해서요.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를 할게요. 월요일부터. 자, 확인 클릭하면은요. 어쩌고저쩌고 괜찮아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이 상태에서 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추즈 함수로 다시 돌아오고 싶잖아요. 지금 위크데이 함수 여기 떠 있잖아.
위크데이 말고요. 추즈 함수 쪽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요 사이 아무데나 괜찮아요. 클릭하면은 추즈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거 fx 클릭하면은 이번엔 다시 추즈 함수에 대한 이 함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렵지 않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정신없이 보여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숫자 나왔어. 아까 월요일이 1번이었죠? 여기 value 1은 월요일 나와야 되는 거죠. 1번. 1번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다가 월요일 써주는 겁니다. 그럼 2번은 화요일 써주면 되겠죠. 3번은 화수요 요일 금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 써주면은 간단히 입력이 되죠. 그러면 다 입력이 됐고요. 그래서 얘가 나왔잖아. 아까 우리 3월 2일이 화요일인 거 확인했죠. 화요일이어서 2가 나왔었고 2니까 화요일 2번 화요일 나온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은 화요일 나오는 겁니다. 얘가 상대적으로 얘에 대한 날짜니까 나머지 것들도 복사해서 넣으면은 얘에 대한 거 얘에 대한 거 각자에 대한 게 나오겠죠. 복사해서 넣을게요. 컨트롤 C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FX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날짜가 요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해서 요 2번도 어려워 보였지만 천천히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끝. 3번 갈게요. 전공 선택 교과의 수강 인원 평균 여기입니다. 여기. 전공 선택 교과의 수강 인원 평균이에요. 자, 얘는요, 정의된 이름 어쩌고 사용해서 하는데, 이 정의된 이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게, 매이 시험에 한 문제씩 꼭 나와요. 근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한번다 풀고 말씀드릴게요. 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무시하시고, sum if라는 함수와 count if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함수를 조금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sum이라는 거 뭐였어요?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if는, 만약에,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if는 조건을 뜻하는 거고요. sum은 더하는 겁니다. 조건이 있는 걸 더해요. 조건에 맞는 걸 더해요. count if는, count는 숫자 세는 거야. 1, 2, 3, 4, count 하는 거야. if는 조건이고요. 그럼 조건에 맞는 걸 숫자를 세요. 몇 개인지. 확인해요. 이런 뜻이에요. 문제는 평균입니다. 여러분, 평균 구하는 거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 했었죠? 어떻게? 다 더하고, 그 더한 개수가 뭐 3개라면 3으로 나눠주는 거. 더한 개수로 나누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지금 여기 평균 구하는 겁니다. 평균은 무슨 얘기냐면요. 다 더해요. 그리고 그 더한 게몇 개인지 카운트해서 나눠요. 인 거예요. 그래서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평균이 되는 겁니다. 전공 선택 교과의 수강 인원 평균을 할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색깔 칠할 건데 여러분 칠하지 마세요. 우리 설명하기 편하려고 한번 칠해보는 거니까. 자, 전공 선택 교과래요. 전공 선택 교과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여기 있네. 그치? 이거 한번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요거고. 그리고 전공 선택 여기 또 있고. 그리고 여기 있다. 그쵸? 요 전공 선택 교과 이세 개가 끝이네요. 네, 세 개에 대한 몰래 수강 인원의 평균을 구하래. 수강 인원 어딨어? 여기 있다.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그럼 요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겠네. 왜? 전공선택이 3개잖아. 이해돼요? 그럼 얘네 평균이 나오겠지. 해서 숫자를 구해도 돼요. 근데 구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결과값 직접 입력하면 해당 셀은 0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거 8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 3개 고를 수 있는 거지. 이 데이터가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면은 절대 못 골라요. 그래서 이거 함수를 쓰는 겁니다. 함수 쓰면은 실제 회사 생활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일단은 더할 거예요. sum if 먼저 해볼게요. 요거에 대한 조건을 맞는 거, 요거죠. 더해라. 해볼게. 함수, 짠, sum if. 치다 보니까 나오네.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셀을 더해라. 라는 뜻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 짠, 들어왔어. 자, 함수 들어왔어요. 자, 레인지는요,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 조건에 맞는 거. 전공 선택이란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이요. 요만큼 중에, criteria는 뭐야? 이 조건이란 뜻이거든요. criteria?
더할 셀 조건을 지정하는 수, 식 또는 텍스트 뭐였어? 전공 선택이었잖아. 전공 선택이라는 거였잖아. 그쵸? 자, sum range 뭐냐면요. 실제 셀들, 합을 구할 셀들 어디 있어? 이게 합이잖아. 얘 더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 똑같이 얘 중에 더할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267이라는 더한 숫자가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하다 보면 되게 쉬운데 문제는 뭐였냐면 range가 왜 교과 구분이라고 갑자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면 range 이거였잖아 이거 내 잘못했나 보다 요만큼이었잖아 해서 짠 해보니까 자동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G5부터 G12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거 뭐야 뭐냐면요 바로 위에서 우리 요거 했었죠 D5부터 D12가 교과 구분이라는 이름 정의 했었죠 그래서 D 여기 요만큼 아까 이름 바꿨기 때문에 얘네들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얘 이름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된 이름 요걸 사용하라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글씨 쓰지 않고 그냥 선택하니까 자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돼요. 앞에서 제대로 했으면 얘 정의된 이름은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꿔 얘기하면 앞에서 틀렸으면 앞에서 이거 안 했으면 뒤에도 틀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에서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해서 정의된 이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다 더했으니까 확인. 하면 더하는 수가 나오죠. 이해되시죠? 이제 이거 나눠야지. 뭘로? 이 조건에 맞는 거 3개. 전공 선택에 대한 3개. 나눠야 됩니다. 함수는 뭐였냐면 count if였어요. 자, 해볼게요. 계속 위에서 수정해볼게. 위에다가 나누기. 나누기는요. 우리 엑셀에서 더하기 빼기는 그대로 더하기, 이거 빼기 이런 건데, 곱하기는 별이고요. 나누기는 슬러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우리 슬러시 나누기로 갈 거예요. 그 함수 뭐였냐면 count if요. c 아이고. count 쓰다 보니까 count if 여기 있네. 나왔죠?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조건에 맞는 거.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 몇 개인지 구한다.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 뿅 눌러보면은요 카운트 if 간단합니다 range 범위에요 범위인데 어디 범위 잡아야 되나 봤더니 전공 선택이라는 걸 고를 거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을 잡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교과금으로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이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크라이테리아는요 전공 선택이죠 전공 선택이라는 게몇 개나 있니? 라고 했을 때 3개 있는 거 확인되죠 이해되시나요? 됐습니다. 자, 됐으면은 여기 3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3으로 나눈 게 여기 자동으로 수식 결과가 뜨는 겁니다. 확인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나눠서 숫자가 들어간 게 자동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요 3번에 대한 얘기가 끝났어요. 다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하다 보면 쉬워요. 자, 3번 넘어가기 전에요. 하나만 더 보면은요, 얘 색깔은 없어도 되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보면은, 우리 아까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 다 가운데 맞춤 할 때, 얘하고 얘셀 바꿨죠. 얘도 바뀌었지만. 그쵸. 얘 설정 다 회계로 했잖아. 이게 만약에 회계가 아니고, 그냥 일반이었으면은요, 원래대로 됐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다 입력해놓고, 이거 안 바꾸고 가는데, 이렇게 하면 감점입니다. 왜냐면 이거 형식 다, 이거 서식 바꿀 때, 얘네들은 오른쪽 정렬, 그, 쉼표, 회계 서식 해야 되는데, 안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감점돼요. 그러니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거, 맞춤, 그리고 쉼표 눌러주셔야 되는데, 이거 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할때 같이 해라. 라고 얘기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기억나시면은, 뭐, 앞에 하셔도 되고, 뒤에 하셔도 되고, 어쨌든 끝나기 전에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블 체크 하시는, 그 생각으로 앞에서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체크하실 때, 체크하시면 틀릴 일 없을 겁니다. 자, 4번 갈게요. 4번, 교과 구분이 전공 필수인 교과면 개수 해서요, dcount a 함수를 쓰래요. 앞에 이렇게 d 붙은 함수가 사실 거의 매번 모든 샷시에 꼭한 문제 이상씩은 나옵니다. 어떤 샷시에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가끔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하나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D 함수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D 함수 사용법은 다 똑같아요. 뭐 D count A, 뭐 D 어쩌고 D 어쩌고 D 해버리지, 뭐 D sum 되게 많은데 다 사용법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두시면은 하나만 알아도 다 응용 가능합니다.
자, 좋아요. dCountA라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면 교과 구분이 전공 필수. 보니까 교과 구분, 아 여기 있네. 얘가 전공 필수. 얘도 색칠해 볼게요. 전공 필수. 얘도 전공 필수. 그리고 전공 필수 이렇게 있네. 그렇죠? 전공 필수인 얘들에 교과명이 몇 개냐? 교과명이 몇 개겠어? 이거 세 개네. 그쵸? 이거 이해하는 거지? 그럼 이거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인 걸 고르는 거네, 그냥. 카운트 A 해도, 아니, 카운트 F 해도 상관없긴 한데, 사실. 어쨌든, dCount A란 함수를 쓰려니까, 해볼게요. 이거 세개 고르는 거. 자, 교과 구분이 전공 필수인 교과명 개수 여기다가 dCount, count, dCount A. 여기 있다. 자,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 필드에서 비어 있지 않은 시그널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조건에 맞는 거 데이터베이스 그 자료의 모집에서 구하는 겁니다. 자, 더블 클릭. 짠! 함수 들어왔어요. 자, dCount의 d 함수의 첫 번째는요, 항상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자료의 집합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잡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 여러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B4부터 H12까지 범위를 무조건 잡으세요. 라고. 외우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외우셔도 돼요. 아, 왜냐면 사실 이게 이 범위가 가장 많이 쓰이는 범위예요. 2작업이나 3작업에서도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그냥 외우세요.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한 가지 방법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걸로. 자, 범위 잡았어요. 두 번째, 필드는요. 공격에서 열 위치에 나타내는 숫자, 열 레이블. 어디냐면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몇 번째 열에 있냐고요. 지금 우리 알고 싶은 거 여기 있잖아. 전공 필수가 여기 있지. 그러니까 우리 범위 B4 여기서부터였잖아요. 몇 번째 줄에 있냐고. 그걸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네. 맞나요?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세 번째 줄. 크라이테리아는요. 조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건. 조건은 뭐였어? 교과 구분이 전공 필수인 거. 교과 구분이 전공 필수인 거. 이렇게 구하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구하시면은 3, 3개인가 나오죠. 어렵지 않죠? 조금 애매한 D함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3 나오는데요. 이거 범위를 굳이 이렇게 잡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범위 이렇게 안 잡으시고 사실은 범위를 요만큼만 잡아도 가능은 해요. 왜? 다 여기서 이루어지잖아. 필요한 셀도 여기, 정필수 나와 있는 셀도 여기, 그리고 조건 나와 있는 셀도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단지 이렇게 되면은 몇 번째 줄이에요? 범위가 여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첫 번째 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만 1로 바꿔주면은 사실은 똑같이 나와요. 그쵸?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이게 범위가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필드는 몇 번째 나와야 돼? 두 번째 나와야 돼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잖아. 1, 2, 3이니까 2번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범위를 사실 어떻게 잡아도, 아이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죠. 범위를 어떻게 잡아도 필드 값만 제대로 입력한다면, 조건만 제대로 입력한다면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무조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잡으세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잡으셔도 돼요. 어떻게 잡아도 몇 번째 줄인지만 정확히 판단하시면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단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범위 잡을 때 메뉴를 같이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건 잡을 때 메뉴를 잡잖아요. 교과 구분이 전공 필수인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잡으실 때는 메뉴 반드시 포함해서 잡으셔야 돼요. 이따가 나올 vlookup 함수랑 다른 점이에요. 반드시 메뉴 잡아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 그러면 크라이테리아 조건 할때 아까 교과 구분이 전공 필수 연속돼 있으니까 그냥 잡았는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떨어져 있는 범위는 절대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D 함수에서 조건은요 항상 붙어서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은 여기 3에서 입력 끝납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대 수강 인원 맥스 함수래요. 이번 함수 문제 중에 제일 쉬운 거예요. 자, 최대 수강 인원 여기 보니까 수강 인원이 여기 이만큼 있잖아. 이만큼 중에 가장 큰게 뭐냐? 맥스 함수래요. 해볼게요. 맥스. 자, 맥스 최대 값을 구합니다. 더블 클릭 함수 눌러봐요. 넘버 원, 투 이렇게 있는 거 아까 우리 저기랑 똑같아요. 1, 2, 3, 4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건데 그냥 첫 번째에서 범위 잡아주세요. 최대 수강 인원이니까 수강 인원 여기 있죠? 수강 인원 범위 이만큼 잡아주세요. 그럼 끝.
간단하죠? 끝났어요. 112. 찾았습니다. 확인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제일 쉬워요. 이렇게 최대, 최소, 몇 번째 큰 거, 몇 번째 작은 거,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자, 다음. 6번이요. 수강료 단위원에서 H14셀에서 선택한 교과목에 대한 수강료 단위원을 표시하시오.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래요. 마지막 6번 문제는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VLOOKUP 함수를 써서 문제를 푸는데요. 위치도 똑같고 방법도 똑같습니다. 외워두시면 좋아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이거는. 자, 여기다가 입력할 거예요. 마지막 함수는요, 6번 함수는 여기다 입력하고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옆에 여기가 변하잖아요. 우리 아까 해봤잖아. 조건부 서식 하면서 했잖아요, 이거. 아, 조건부 서식이래. 참, 유효성 검사하면서 이거 했었죠. 고를 수 있는데, 얘가 바뀌면, 교과명이 바뀌면, 수강료도 여기에 바뀌어서 표시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정보론이 골라져 있어.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표시되냐면, 14만 7천원. 여기에 표시가 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 다른 거, 조직행동으로 바뀌었어. 조직행동 이거니까. 15만 7천원이 여기에 적혔으면 좋겠어요. 자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VLOOKUP은 그거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해서, 다시 첫 번째 걸 바꿔주고, VLOOKUP 해볼게요. 짠! VLOOKUP. VLOOKUP 더블 클릭. 자, 됐죠? VLOOKUP 쳤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함수로 들어가면은요. 자, 형식 잘 보세요. 첫 번째, VLOOKUP value는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 바뀌는 값, 바로 이겁니다. 여기요. 이게 계속 바뀌잖아. 자, 이 값을 찾을 건데, 이 값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그쵸, 경영정보론. 여기 있죠. 자, VLOOKUP 두 번째는요,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범위야, 범위. 그래서 아까 우리 데이터베이스 잡은 것처럼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얘는 조금 달라요. 매번 바뀌어요, VLOOKUP은. 뭘 고민해야 되냐면, 첫 번째 찾을 값. 우리 경영정보론 요거였죠. 요거 찾아야 되죠. 여기 어딨냐면, 여기 있죠. 그럼 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메뉴 포함하지 않고요. 그냥 얘. 순수하게 얘로 시작을 합니다. 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범위를 잡냐면요. 테이블 어레이 마지막에 범위는요. 내가 찾아야 될 거.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 수강료 들어가야 되죠. 그쵸? 수강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수강료의 마지막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범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찾을 값.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이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값은 내가 원하는, 내가 나왔으면 좋겠는 값,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요 경영정보론, 이첫 번째 나온 요첫 번째 값부터 끝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그냥.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값만 제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잡든, 사실 여기까지 잡든 큰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 요만큼을 잡든, 안 끝까지 잡든,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잡아주시고요. 자, 몇 번째 줄에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는 게 여기 나와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 6 나와주시면 되고요. 자, 숫자 보니까 이상하지? 1, 2, 3? 아니잖아. 1, 4, 7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마지막 거 보면은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찾으려면 true 또는 생략 하래요. 우리 비슷한 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false 써야 됩니다. 여기에 false 적어주시면 돼요. 어떤 선생님들은 여기에 뭐 0, 1 적어라 라고 하는데 여기 안 나와 있잖아. 그럼 헷갈리잖아. 헷갈리는 것보단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 확실한 거 쓰시면 돼요. 선생님 소문자예요. 괜찮아요. 이거 텍스트면은 대소문자 가리는데 텍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함수로 들어가면은 대소문자 안 가려요. 불안하면 그냥 똑같이 대문자 쓰시면 되고요. 자, 돼서 147, 147 맞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예, 마지막 거뭐 조직행동 눌러보면은 짠 바뀐 거 보이시죠? 이걸로 뭐그 위에 기업재무론 눌러보면 기업재무론 여기 있죠? 예, 12만 6천원, 12만 6천원 바뀌는 거 보입니다. 우와, 이게 VLOOKUP이란 함수예요. 다 됐으면은요 마지막에 뭐야 여기 경영정보론 돼 있죠? 이걸 맞춰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걸로 경영정보론 맞춰주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하면은 6번도 끝. 자, 7번 조건부 서식의 구수식을 이용해서 수강인원이 100 이상인 제3서식 적용하세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할 거예요.
자, 함수는 1, 2, 3, 4, 5, 6으로 끝났고요. 조건부 서식 쉬우니까 반드시 맞춰주세요. 자, 조건부 서식 어떻게 하냐면요. 요 안에 내용 중에 수강인원이 100 이상, 수강인원, 여기 있다. 수강인원이 100 이상인 거 보니까 얘100 이상이고, 얘 3개 있네. 이 3개를 확인한 다음에 행 전체에 서식 적용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100 이상이니까 얘, 이 전체, 얘. 그리고 얘 전체니까 또 얘, 얘 전체니까 얘. 요렇게 전체에 다 요런 서식 파랑 붉게라는 걸 적용하래요. 이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요걸 검사할 거니까 요만큼만 범위가 되는 거 이해되나요? 행 전체였으니까 사실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뭐 여기 없는 것까지 잡을 필요 없으니까 요렇게만 잡아서 할게요. 요만큼 범위를 잡았습니다. 요 중에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조건부 서식 어디 있냐면요. 위에 보면 바로 위에 스타일. 홈 탭에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클릭. 그 중에 뭐할 거냐면 새로운 규칙 할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규칙 클릭. 자, 새로운 규칙 중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수식을 이용하래요. 수식 어딨냐? 마지막에 수식 있어요. 그쵸? 자, 수식 여기 규칙 들어갑니다. 규칙 뭐였냐면 수강인원이 100 이상이래요. 수강인원 100 이상. 수강인원 보니까 아, 얘네들이 문제구나. 이렇게 범위 잡으면 틀립니다. 범위 아니에요. 자, 조건부 서식은요. 범위가 아니라요. 요한 칸, 한 칸, 한 칸을 검사하는 이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첫 번째 칸부터 진행할 거예요라고 해서 이한 칸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얘한테 이제 조건을 걸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달러 표시가 있죠. 우리 아까 첫 번째 랭크 있게 해서 봤죠? 달러 표시가 있으면은 절대 참조였죠. 그쵸?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범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범위를 설정한 이거 아까 뭐였어? 수강인원이 100 이상이래. 100 이상은 크거나 같다 100 이거거든요. 요렇게 서식을 적용하면 G5 검사를 한 후에 얘가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고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고정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G5 이렇게 풀어주면 아 이제 움직일 수 있어. 그럼 G5 검사한 다음에 어떻게 어디로 움직여요? 가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 검사를 하고요. 얘 검사를 하고 얘 검사를 하고 이 옆에 없으니까 범위가 이렇게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일로 돌아와서 얘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검사하게 돼요. 그럼 돼안 돼? 안 됩니다. 그렇게 검사하면은 100 이상인 거 찾으려고 보니까 수강료가 다100 이상이잖아. 그럼 이거 다 엉망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검사할 건 G5, G6, G7, G8, G9, G10, 11, 12까지. 그쵸? G만 검사하는 거네. 다시 얘기하면 G는 고정이 돼야 돼요. 그쵸? G는 고정. 그러니까 달러 표시가 있어야 돼. 달러 표시 내가 찍어줄게. 7번 여기 있으니까 달러 표시. 5는요? 5 고정시키면 돼, 안 돼? 아니야, 5는 바뀌어야 돼. 5, 6, 7, 8, 9, 10, 11, 12까지. 이거 13으로 갈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범위 이렇게 잡았잖아. 범위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요만큼 검사하려면, 5 앞에는 달러 표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 이거 뭐야, 이거. 달러 표시. 이거. 달러 표시. 그래서, G 앞에는 달러가 있어야 되고요. 5 앞에는 달러가 없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면은, 이해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이해 안 되시면, 외워버리세요, 그냥. G 앞에는 달러 있어야 되고, 5는, 상대참조 놔줘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냥 외워버리셔도 돼요. 어차피 형식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이해되시면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시면 외우세요. 자, 됐죠? 이렇게 하는 게요 조건이에요. 다음 서식 적용하래요. 뭐, 글꼴 파랑 굵게. 자, 서식 여기 있네. 서식 클릭해서요. 보면 굵게는 위에 여기 있고요. 그쵸? 색깔은 여기 있네요. 파랑이래요. 요건가? 짠! 했더니 파랑 강조 1이네. 요건가? 파랑 강조 5, 뭐 25번에도 어둡게. 요거 아니고요. 밑에 요거일 거예요. 파랑. 그쵸? 비슷한 색안 돼요. 똑같은 색. 파랑. 됐으면은 확인. 짠! 됐나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바뀌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에요. 7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가 다 끝났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요, 아까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것 중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걸로 할까요? 자, 요거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교과 과목은 이거 범위였죠? 그쵸? 크라이테리아의 전공 선택이라고 우리가 썼었잖아요. 전공 선택. 그쵸? 근데 이거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사실. 이렇게 안 쓰고 그냥 골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도 얘가 전공 선생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골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은 이거 굳이 이렇게 내가 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골라도 된다는 거 자동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높아심에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똑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함수는요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하우를 찾고 여러분의 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다 똑같이 따라하는 게 그렇게 뭐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본인이 아 이렇게 하면 괜찮구나라는 걸 느끼셔야지 여러분이 쓰시기 좀더 편할 겁니다. 자, 해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 함수 값계산 제1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ITQ Excel 2021년 2월 C형이고요. 학점은행제 수강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보통 ITQ Excel에서 이 작업 하면은요, 두 가지로 나와요. 이렇게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보급 필터 및 표서식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둘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둘다 공통적으로 고급 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 필터 어떻게 하는지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근데 둘다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목표값 찾기 먼저 나왔네요. 자, 따라가 볼게요. 항상 똑같아요, 요거.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쓰래요. 어디냐면 요만큼이에요. 우리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할 때 잠깐 얘기했던 그 범위거든요. 항상 이렇게 쓰여요. B4부터 H12 요만큼을 복사하래요. 컨트롤 C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셔도 돼요. 복사해서 어떻게 해? 이 작업에 B2셀. 이 작업 아까 만들어 놨어요. 이 작업에 B2셀 여기 있다. 여기다가 어떻게 붙여넣을까 했더니 그냥 모두 붙여넣으래요. 어떻게 붙여넣을 말 없으니까 그냥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첫 번째 거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얘들 샵샵샵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좁아서 그래요. 이거 그냥 이렇게 F 뒤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는 거 알고 있죠? 넓어져요.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예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얘네 보이는 대로만 잘 보이면 되는 거라서, 이거 그냥 한 번에 전체 잡고요. B와 C 사이든, 뭐 C와 D 사이든 아무 데서나 더블 클릭 따닥 해주시면은, 이 전체가 다 넓이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눈에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됐고요. 자, 첫 번째 목표값 찾기입니다. B11부터 G11까지 셀 병합하래요. 예, 항상 똑같아요. 요만큼. 요만큼까지를 병합하래요.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짠. 됐어요. 합쳤고요. 전공 필수의 수강 인원 평균이라는 걸 입력을 하래요. 여기에 더블 클릭 아니면 그냥 쓰면 돼요. 어쩌고저쩌고 쓰면 됩니다. 근데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쵸? 여러분도 다 입력했죠? 자, 입력한 후 H11 셀에 H11 요기요. 요기에 전공 필수의 수강 인원 평균을 구하래요. 전공 필수의 수강 인원 평균. 전공 필수 여기 있다. 전공 필수, 전공 필수 얘네들의 수강 인원, 얘네들의 평균. 어떻게 해? D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래요. 아, D 함수가 또 나왔네. 함수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나왔어요. 하면 되죠. 목표값 찾기에서 항상 D 함수 쓰게 돼요. 그래서 D 함수는 어쨌든 알아야 돼요. 자, 여기다가 할 건데요. 뭘할 거냐면 전공 필수의 수강 인원 평균이래요.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색칠해 볼게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지 하세요 그냥. 자, 전공 필수. 예, 전공 필수에 그리고 전공 필수 여기 있고 또 하나 어디 있어? 하나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세 개인가? 네, 전공 필수 세 개네요. 요세 개의 수강 인원 얘네들의 평균이래요. 요거 요거 얘의 평균. 이세 개의 평균을 내서 여기 나와야 된대요. 해보면 되지 뭐. 아까 D 뭐 어쩌고 D 에버리지라는 함수 썼대요. 해볼게요. 짠, D 에버리지 보인다.
자,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에서 열의 평균 구합니다. 그쵸? 더블 클릭. 자, 보면은요. 데이터베이스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다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번에는 얘하고 얘를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떻게 잡든 중요한 건 뭐, 필드하고 크라이테리아만 제대로 넣으면 돼요. 만약 요렇게 잡았으면, 필드는 몇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이거니까. 이거의 평균이니까. 이해되시죠? 만약 이거를 요렇게 잡았다면, 필드는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범위는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갈게요. 여섯 번째. 크라이테리아 조건은요. 교과 구분이 전공 필수인 거.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이렇게 잡습니다. 됐죠? 아까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요. 평균 나옵니다. 그런데 평균이 소수점 나와 있고요. 다른 건 다, 봐봐. 수강료 이거 평균, 뭐 수강 인원 다 보면은 오른쪽 정렬에 쉼표 되어 있는데, 예, 안 되어 있죠. 이거, 그 지시사항에 여기에 아무 얘기 없거든요. 없어도 자연스럽게 오른쪽 정렬 눌러주시고, 쉼표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소수점도 바뀌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자, 됐고요. 테두리 그려주래요. 테두리. 그리지 뭐, 얘네들.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 없으니까, 그냥 모든 테두리 그려주면 되고요. 테두리 그렸고. 자, 가운데 맞춤 하래요. 가운데 맞춤 둘다 하면 되는데, 해봐야 사실, 가운데 맞춤 해봐야 차이가 없어요, 얘는. 어차피 쉼표 눌러가지고 오른쪽 돼 있는 거고, 얘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했으니까 가운데 맞춤 돼 있고, 이미. 자, 해서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자, 뒤에 거. 전공 필수의 수강 인원 평균이 110이 되려면, 무슨 얘기야? 여기가 지금 106이야. 근데 얘가 110이 되고 싶어. 그 얘기는 뭐야? 얘의 숫자가 올라가야지 얘가 평균도 같이 올라가겠죠. 바뀌어야 돼, 숫자가. 경영정보론의 수강인원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경영정보론, 여기 있다. 이거네. 이거에, 이거. 112가 아니라 더 숫자가 높아져야 이게 평균이 올라가겠죠. 그럼 몇이 돼야지 이게 110이 될까? 라는 얘기예요. 이걸 구하는 게 목표값 찾기입니다. 됐죠? 이거 색깔은 지울게. 이제 색깔 필요 없으니까. 자, 이거 숫자가 바꾸고 싶어. 그럼 바꾸고 싶은데 일단 갖다 놓고 뭘 하라고? 목표값을 찾아보래요. 목표값 찾기. 자, 목표값 찾기는 어디 있냐면요. 짠, 여기 데이터예요. 쭉 가보면 예측이 있습니다. 예측. 예측에 가상 분석 들어가 보면 목표값 찾기 있어요. 있죠? 자, 클릭. 눌러 보면은요. 수식 셀 어디냐면 내가 찾은 여기. 지금 고른 여기 첫 번째. 자, 그리고요, 찾는 값은요, 몇 바꾸고 싶어? 110이라고 했어, 아까. 110 되고 싶어. 이게 되기 위해서는 값을 바꿀 셀, 바로 경영정보론의 수강인원, 요거죠. 요걸 바꿔보고 싶어요. 어떻게? 확인 눌러보면은, 짠! 그러면, 바뀌었죠. 110으로 바뀌었고요. 얘도 숫자가 더 늘어난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끝난 거예요. 이게 목표가 적입니다. 어렵지 않죠? 천천히 설명하느라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목표값 찾기 자체는 5분도 안 걸려요. 여기까지. 자, 해서 목표값 찾기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자, 마지막 고급 필터예요. 자, 필터는요, 뭔가를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있어요. 수강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 수강 인원이 10만 이하인. 이게 조건이죠. 자료에 수강 코드, 담당 교수, 수강 인원, 수강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세요. 걸러내서 필요한 것만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고급 필터는 얘네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요. 얘도 필요해? 얘 필요하니? 아니에요. 얘는 새로 만든 걸 상관없고요. 뭐 있어도 상관없지만. 얘네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얘네들 가지고요. 수강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 수강료 10만 이하인 자료에 수강 코드 담당 데이터를 추출하래. 조건은요. B14부터 입력하래요. B14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다 입력할 건데요. 자, 수강 코드가 K. 수강 코드. 이거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강 코드 이렇게 써주셔도 되는데, 안 써도 돼요, 이거. 이렇게 쓸 필요 없이요. 그냥 여기 있는 복사에 쓰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선생님이 색깔 들어갔는데, 괜찮아요. 이거 형식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 고급 필터에서는 글자만 봐요. 글자와 똑같은지. 그래서 복사에 쓰시면 돼요. 수강 코드가 어떻게 하라고? K로 시작하거나,
K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K, 이거 소문자 안 돼요? 이거는 텍스트라서 대문자, 여기 따옴표 있죠? 얘는 대문자로 K 해주고요. 뒤에 어쩌고저쩌고 딴게 나와도 돼요. 딴게 어떻게 나와야 돼? 별로 나옵니다, 별. 수강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라고 했으면 수강 코드 K, 그리고 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별 선생님, 아까 우리 곱하기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우리 함수나 이런 수식에서 별이 나오면 곱하기예요. 그런데 텍스트 뒤에 별 나오면요, 이 별은, 이때의 별은 와일드 카드라고 뒤에 어떤 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거 이렇게 문제가 K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K 별 이라고 아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똑같이 나와요. 자, 다음 수강료가 10만 이하인 자료. 수강료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수강료 얘가 10만 이하래요. 이하는요, 작거나 같아요. 10만 10000000. 선생님, 쉼표 안 써요? 괜찮아요. 쉼표는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우라고 쓰는 거지. 쉼표는, 기계는 쉼표 필요 없습니다. 안 써야 돼요. 자, 해서 10만 이하인 자료. 이렇게 하면 끝? 아닙니다. 조건은 다, 조건 쓰면 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 왜안 되냐면요, 고급 필터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중간에 하거나. 이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뭐뭐 이거나 뭐뭐 하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뭐 이면서 뭐뭐 하면서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뭐뭐 하거나 뭐뭐 이거나로 나오면 or 이란 뜻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근데 뭐뭐 이면서 뭐뭐 하면서라는 건둘다 만족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함수로 and를 씁니다. 둘다 실제로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뭐뭐 이면서라고 나오면 둘다 만족해야 돼요. 뭐뭐 이거나라고 나오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라는 뜻이에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고급 필터에서는 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뭐뭐 하거나 이거나 이렇게 or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둘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요, 이거는 and로 쓴 겁니다. 함수는요, 가로로 가요. 아, 조건이 이거 두 개구나. 조건은, 아, 이거하고 이거 둘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and의 뜻이에요. 뭐뭐 이면서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뭐 이거나잖아요. 하거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줄이 아니라 다른 줄로 옮겨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돼야지, 아, 요런 조건인데 이거 하나 만족하고 이거 하나 만족하고 하는 거를 둘다 골라낼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외워버리세요, 그냥. 뭐뭐 이거나 뭐뭐 하거나 나오면 다른 줄. 이렇게 그냥 하나만 외워버리시면 나머지는 반대잖아요. 그쵸? 하나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뭐 하거나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다른 줄로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조건은 됐어요. 그러면 자료에 수강 코드, 담당 교수, 수강 인원, 수강료. 데이터만 어디에? B18에다가 나타내도록 하래요. 해볼게요. B18 여기 있고요. 수강 코드 이것도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 교수 여기 뭐 하라고? 수강 인원, 수강료, 수강 인원, 수강료 이렇게 네 가지네요. 이네 개만 넣으면 된대요. 해서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여기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면 밑바탕은 다 끝났어요. 밑작업은 끝났으니까 이제 고급 필터 누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범위 이만큼 범위 잡아주고 위에 데이터 그대로 데이터에 정렬및 필터에다가 여기 고급 있어요. 고급을 눌러보면은요, 범위는 첫 번째 목록 범위는요 자동으로 잡혀 있어요. 사실 이만큼 잡든 더 잡든 상관없는데 이게 제일 깔끔하니까 정확한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범위 내가 실수로 안 잡고 했다 그러면 그냥 이거 지워주시고 다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 잡아주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조건 범위요. 조건은 여기 있죠. 아래 B14부터 짠 요만큼 요만큼이에요. 복사 위치는 안 눌러져. 왜안 눌러지냐면 여기 위에 다른 장소에 복사 결과값을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눌러주시면 이게 활성화됩니다. 복사 위치는 요네 개만 눌러주시면 돼요. 요네 개만 눌러주시면 요 아래에 쫙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뿅 눌러주시면은요, 요 아래에 필요한 자료들
이 선택된 자료들이 3개가 다 나와요. 됐죠? 만약에 이거 하다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를 느꼈어, 알았어, 그러면은요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쿨하게 제2작업, 이거 이 작업을 지워버리세요. 삭제하고 다시 만드세요. 그게 더 훨씬 더 빠릅니다. 괜히 이거 수정하려고 하는 게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해서 요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다 했는데 이렇게 별로 나온다, 샵으로 나온다 하면은 다시 한번 전체 잡고 더블 클릭해서 크게 맞춰주시면 돼요. 눈에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보이기만 하면은 감점 아니에요. 요렇게 정도 해주시면은 여기 이 고급 필터도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작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0점 모두 다 만점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ITQ 엑셀 2021년 2월이고요. 지금 C형 하고 있습니다. 학점 은행제 수강 현황이라는 문제 풀고 있고요. 지금은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정렬 및 부분합, 지금 나온 거, 혹은 피벗 테이블. 두 가지 형식으로 나오는데 둘다 역시나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금방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정렬 및 부분합 가볼게요. 80점짜리고요. 다 만점 받으세요. 자,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똑같네, 그쵸? 이 작업이랑 똑같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2-3작업은 다 범위 여기에요. 자, 요거 잡아서 똑같이 복사해서 3작업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래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복사해서 3작업 B2셀에 붙여넣으면은 똑같이 샵뜨겠죠? 그럼 전체 잡고 더블 클릭해서 늘려주시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쵸? 요렇게 해주시면은 기초 작업 끝났고요. 자, 조건 차례대로 따라갈게요. 조건 1, 부분합 갈 건데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부터 하래요. 봅시다. 출력 형태 보니까요. 이거, 뭐야, 부분합은 무조건 제일 복잡한 셀 먼저 보는 거예요. 복잡한 셀, 아유, 복잡하다, 이런 애들. 복잡한 열 보면요. D열이 제일 복잡하네. 그치? 그러면 2번 피벗, 아, 2번, 부분합은요, 무조건 D열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D열 기준으로 해서요, 모든 게 진행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일단 정렬 가는데요. 정렬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정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정렬되는지 보면, 전공 필수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전공 선택이 나왔고, 그 다음 공통 교양 나왔고요. 다시 얘기하면, 기역이 뒤에 나왔고, 지읒이 앞에 나왔네? 이게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이 아니라, 거꾸로. 희읍부터 기역까지 순으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오름차 순이 아니라 내림차 순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부분합 같은 경우는요, 부분합만이 아니라 사실 3작업에 나오는 피벗 테이블도 마찬가지긴 한데, 항상 정렬은요, 오름차 순이 아니라 내림차 순으로 정렬이 돼요. 이거 항상 따져서 뭐할 필요 없이 외워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림차 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고, 그러면 요것도 내림차 순으로 한번 바꿔볼 텐데, 지금 여기 D열 기준이잖아요? 그럼 D. 여기 교과 부분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위에 보면 정렬 있습니다. 정렬을 굳이 누를 필요 없이 옆에 보면요, 기역부터 히읗, 히읗부터 기역 있어요. 우리는 히읗부터 기역, 이거 내림차 순으로 갈 거니까 얘를 한번 클릭해 보면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그리고 공통 교양,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불안하면 따져 보세요. 손동희, 김경희, 김근란, 손동희, 김경희, 김근란, 박예린, 서은하, 서은아, 이 순서대로 돼 있죠. 그쵸? 잘 모르겠으면 이거 오름차 순 한번 눌러보고 또 내림차 순 눌러보고 해보면은 내림차 순이구나라는 게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쵸? 그쵸? 맞춰보면 돼요. 자,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정렬 됐고요. 교과목의 개수와 수강인원 최대값을 구하시오.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다돼 있죠. 이렇게 지금 부분합 할 건데요. 자, 낚이지 마세요. 여기는 개수 먼저 돼 있어. 교과목 개수 먼저 돼 있고요. 여기는 전공필수 최대값 이 먼저 돼 있어. 이 개수는 밑에 있어. 이거 요 순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1번, 이게 2번이에요. 이게 요 순서대로 가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먼저 한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림 보고 위에 게 먼저라고 이거 최대값 먼저 하시면은 이거 엉켜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문제 보고 교과목 개수 먼저 가는 겁니다. 부분합 갈게요. 자, 부분합은요, 오른쪽 여기 위에 보면은 메뉴에 데이터에 쭉 보면은 개요 있습니다. 개요에 부분합 나와 있어요.
있죠? 클릭하면 범위 자동으로 잡힙니다. 물론 잡고 하셔도 돼요. 자, 부분합. 그룹화할 항목은요, 기준은 D열이었죠? D의 교과 부분. 교과 부분. 기준 잡아주시고요. 사용할 함수는 뭐였냐면, 교과명의 개수였어요. 눌러보면 개수 있죠? 뭐에? 교과명. 이건 아니죠? 풀어주고. 됐죠?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잡힙니다. 물론 좁으면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거 항상 똑같아요. 자, 됐고요. 두 번째, 수강인원의 최댓값. 수강인원 최댓값 똑같이 다시 한번 부분함 눌러주면은요, 기준은 똑같이 교과 구분, 그리고 함수는요, 뭐라고? 수강인원 최댓값, 최대, 여기 있다, 최대, 뭐에 수강인원, 이거 풀어주고. 자, 수강인원 최댓값, 됐죠? 이대로 확인 누르면 안 돼요. 두 번째 거할 때는요, 반드시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풀어줘야 돼요.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은, 앞에서 했던 요게, 요 전공필수 개수가 날아가요. 요거 대신에 대치, 바꾸겠다라는 뜻이니까 이거 풀어주면은 여기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처럼 최댓값 개수, 최대 개수 나오죠. 선생님, 여긴 최대고 여긴 최댓값이에요. 이게 버전마다 달라서 지금 잘못 나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최대 뒤에다가 최대값 써주시면 돼요. 이건 텍스트로 바꿀 수 있는 거라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써주시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자, 됐으면 얘도 크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이 문제랑 이거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얘도 끝. 이번에 윤곽 지우시오. 윤곽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옆에 있는 얘네들. 여기 있는 윤곽인데 지워볼게요. 얘네들은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 되지. 안 돼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클릭해도 안 됩니다. 윤곽은 어딨냐면요, 바로 위에 데이터의 개요에 그대로 여기 그룹 해제 있습니다. 그룹 해제 눌러보면요, 개요 지우기라고 있어요. 이게 버전마다 윤곽 지우기 혹은 개요 지우기 나와 있는데 이겁니다.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지면 돼요. 됐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때 맞게 작성하시오.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 봅시다. 뭐가 다르지, 이제? 이제 뭐가 다르지? 찾아봤더니, 가장 다른 건 사실 이 넓이에요. 아까 이렇게 좁혀있던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마지막에 전체 잡고 더블 클릭하면 딱 해서 넓이 맞춰주시면은, 끝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거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셔도, 다른 게 없어요. 여기까지 하시면은, 벌써,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지금, 3작업 정렬이 부분합이 끝난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100점 맞으세요. 어디 있는지 위치만 파악하시면 금방 합니다. 됐죠? 자, ITQXL 2021년 2월이고요. 이번에 C형이에요. 학점은행제 수강현황에 대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마지막 4작업 그래프 차트죠. 작업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차트 작업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몇번 연습하시면은 가장 쉽게 풀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하는데 다 똑같아. 대신에 범위가 아까 위에처럼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아까는 뭐 B4부터 H12까지 나와 있지만 4작업은 그렇게 잡지 않아요. 4작업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은 4작업 들어오시면 무조건 맨 아래 그림 먼저 보세요. 출력 형태, 특히 요 아래에 요만큼을 먼저 보시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1작업을 참고하는데요. 1작업 이 전체를 다 보신 게 아니에요.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 한번 칠해 볼게요. 여러분 칠하지 마세요. 자, 가장 먼저 뭘할 거냐면 요거. 수강료, 그리고 수강인원.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수강료, 여기 있네. 수강료와 수강인원, 요거. 요만큼, 요두 개를 가지고 한다. 근데 경영정보론, 회계원론. 경영정보론. 회계원론, 그리고 경영과학 비즈니스 모델링, 경영과학 비즈니스 모델링, 그리고 기업 재무 조직 행동, 재무 조직 행동. 자, 이렇게네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명도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요 내용도 필요하고, 겹치는 내용, 여기도 겹치는 내용 필요하고, 요것도 겹치는 거 필요하네요. 자, 요렇게 지금 노란색 칠한 요만큼만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6가지의 이 뭉치가, 덩어리가 데이터가 필요한, 이 차트를 그리는데 필요한 데이터네요. 이것만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는, 이 그래프는요, 다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색깔처럼 요만큼만 가지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색깔을 여러분들 엑셀에 칠하면 안 되잖아. 나중에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하시면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거를 선택하려고 했더니, 아이고, 이거 선택 못 하잖아. 연속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데이터 선택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거나 먼저 하나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채로 다른 데를 잡아줍니다. 순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먼저 해도 돼요. 겹치지만 않게 해서 전체만 다 잡아주시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잡으셨나요? 그럼 컨트롤 띄셔도 되고요. 다 잡은 상태에서 만약에 선생님 실수로 다른 데또 잡고 이렇게 막 잡았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하세요. 다시 클릭하시면은 다시 할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잡는 거 오래 안 걸리니까 괜히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다시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 잡았으면 컨트롤 띄워주시고 위로 가셔서 삽입 들어갑니다. 삽입에요. 여기 차트에 요 막대 같은 거 들어가 보면은 첫 번째 2차원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 있습니다. 요걸로 클릭 하시면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거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한 거고요. 데이터 범위 1작업시트 대용 이용하여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1, 2번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됐죠? 자, 3번 위치부터 갈게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꾸세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시트를 만들다 보니까 아까 우리 맨 처음에 1작업, 2작업, 3작업까지만 만든 거예요. 4작업은 여기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해서 위치 바꾸래요. 다시. 그 차트 맞는 그대로에서 위로 가보면요. 위치 있습니다. 위치에 차트 이동 있어요. 클릭. 그러면 차트 이동, 새 시트 클릭. 이름 뭐였어? 제4작업. 그쵸? 만들었으면은 확인. 하면은요, 자동으로 4작업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4작업 시트가 만들어졌고요. 요렇게 대빵만하게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벌써 3번도 끝. 자, 넘어가기 전에 어차피 이거 봤으면 사실 다 아시겠지만 맨 밑에 보시면은요, 요거 나와 있어요. 주의, 시트명 순서가 차례대로 1, 2, 3, 4 작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 4작업, 그냥 처음에 만들어지면 바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끝으로 몰아버리세요. 그러면 1, 2, 3, 4작업 순서대로 됐죠. 기억 안 나시면 마지막에 하셔도 되고요. 딱 봤을 때 생각나면 바로 넘겨버리세요, 그냥. 마지막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할 거예요. 자, 차트 그대로 잡혀있는 그 상태 그대로 위로 보면은요, 레이아웃 나와 있어요. 레이아웃 3이래요. 세 번째 거 클릭. 차트 스타일은요, 첫 번째 레이어 클릭.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레이아웃 3 스타일 1 선택 다된 겁니다. 자, 출력 형태 맞게 작업하라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한 번에 다할 거예요. 자, 5번이요, 영역 서식 갈 거예요. 자,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자, 마우스로 가만히 올려보세요. 차트 영역 나오죠. 여기는, 제목, 여기는 계열, 여기는 그림 영역, 여기는 축, 가로축, 그쵸?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뭐가 뭔지 다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 아무 데서나 더블클릭, 나닥 하면은 옆에 서식이 나와요. 혹은 오른쪽 클릭을 막 하다 보면은 여기 차트 영역 서식 있죠? 여기는 데이터 계열 서식 있죠? 여기는 그림 영역 서식 있죠? 어디를 눌러도 서식 있습니다. 서식 누르면은요, 옆에 서식이 떠요. 이거 한번 열어놓으면 그냥 끝까지 열어놓을 거예요. 계속 여기서 다른 데 누르면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쵸? 바뀐 거 확인되죠? 그래서 열어놓은 채로 진행될 거고요. 버전마다 이게 뭐 팝업으로 뜨든지 아니면 이렇게 옆에 창으로 뜨든지 하는데 어떻게 떠도 상관없습니다. 위치는 다 비슷비슷해요. 상관없어요. 자, 영역 서식 가볼게요. 하나씩. 차트부터 갑니다. 차트 영역은요, 바깥쪽이에요. 그쵸? 바깥쪽 한번 클릭하면은 여기 차트 영역 서식으로 바뀌어요. 자, 차트 영역 서식에서요. 뭘 해? 글꼴 굴림 11. 글꼴 굴림 11. 여기 채우기 해서 해도 되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우리 원래 하던 거 있잖아요. 여기에 굴림이래요. 굴림. 바뀌었죠? 11포인트고, 또 뭐하라고? 됐네요.
여기까지 했으면은 그걸 바꿨는데, 여기서 마무리가 아니라 주의할 거. 차트는요, 기본 그 세팅이 글씨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다 회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회색을 다 검은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좀 귀찮더라도. 그래서 글씨, 글꼴 폰트하고, 이거, 뭐야, 글꼴 크기 바꿨으면은요, 밑에 색깔, 폰트 색깔, 검은색으로 바꿔줍니다.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죠? 보시면은, 뒤로 돌아가게 해볼게요. 짠, 요거 하고, 돌아가면은, 색깔이 조금 진해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랑 박엽지래요. 뭐야? 보니까 요건가 보다. 그쵸? 회색이 파랑 박엽지네. 자, 보면은 채우기 효과. 채우기 있네. 채우기. 클릭. 여기에 질감 여기 있네요. 질감 클릭. 자, 질감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건가 보다. 마우스 올려보니까 파랑 박엽지 보이죠? 여기가 지금 보일려나 모르겠다. 내 얼굴 때문에. 파랑 박엽지 요거 클릭. 하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안 보셔도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어딘지 아니까. 자, 파란 박엽지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다 했네. 됐고.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1이래. 보니까 이건가 보다. 그치. 여기가 하얀색이잖아. 지금 보면. 이거 다 파란색인데, 여기가 하얀색이니까. 아마 여기겠지. 요 사이 짠! 눌러보니까 역시나 그림 영역이네. 그치. 자, 여기에 단색 채우기래요. 어떤 색? 흰색이야. 파란색 말고. 흰색. 배경 1, 요거네. 그치. 클릭. 자, 비슷해지고 있어, 뭔가. 좋아. 요것도 됐고요. 다음 제목 서식이래요. 제목 누가 봐도 여기지. 제목. 그치? 제목 서식은요. 차트 제목, 글꼴 뭐 어쩌고 채우기 테두리 있는데 이거 글씨 먼저 쳐야겠네. 그러면 글씨 먼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글씨 아이고. 자, 차트 제목 더블 클릭해서요. 마우스 들어가면은 여기서 고쳐주면 되겠죠. 전공 필수 및 전공 선택 교과의 수강 현황이라고, 아이고, 전공, 뭐야, 필수였지. 필수 및 전공 선택 교과의 수강 현황. 다 됐으면 엔터 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다 했으면 ESC만 한번 콕. 됐어요. 이렇게 입력했으면요. 글꼴 굴림 굵게 20. 글꼴, 홈에 있죠. 홈에 굴림 20. 그리고 어떻게? 굵게. 굵게 여기 있죠. 굵게 클릭. 하면은 됐죠. 굴림 굵게 20. 굴림 굵게 20 됐고요. 채우기 흰색 배경 1. 그러네. 여기 흰색이네. 자, 얘도 채우기. 여기 있죠. 채우기 흰색 배경 1 클릭. 채우기 됐고요. 자, 테두리. 마지막 테두리. 테두리 그리려고 봤더니, 테두리 이거 아니었나요? 테두리 없어요. 어떻게? 테두리는요. 예, 오른쪽에 보면은요, 옵션에 채우기 말고요, 테두리 있습니다. 테두리, 실선 있죠? 실선 클릭. 어떤 색? 검은색이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선이 그려져서 테두리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끝. 자, 7번 서식입니다. 얘도 항상 똑같은 모양인데, 수강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 수강 인원 계열입니다. 그래서 표식 이름은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 지정하세요. 자, 똑같은 거니까 쉽게 해볼게요. 자, 얘네들 수강 인원 계열이에요. 계열 언니냐면 이거예요, 얘네들. 그쵸, 계열 수강에 써 있죠. 이 막대 아무 데서나 오른쪽 클릭하면은 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있습니다.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요 중에 뭐였냐면은 수강 인원 계열이라고 했어. 수강 인원, 이 파란색이네. 수강 인원 계열을요, 눌러서, 뭘로 바꾸냐면요. 항상 똑같습니다. 꺾은 선형에 점 있는 거첫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예요. 요거를 클릭. 그리고 옆에 보조축, 클릭. 그러니까 이게 계열이 어떤 계열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이건 똑같습니다. 자, 골랐으면은, 됐으면 확인. 눌러주면은요, 요렇게. 뭔가 이거랑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모양이. 그쵸? 됐어요. 차트 종류 바꿨고요. 보조축 지정했어요. 자, 계열은요, 참조해서 표식, 마름모, 크기 10 하래요. 마름모? 보니까, 이건가 보다. 누가 봐도 이게 마름모잖아. 그쵸? 그럼 이것도 해봐야지. 뭐, 이거 동그라미니까. 살짝 여기 클릭해보면은요,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바뀝니다. 자, 잘 찾아오셔야 돼요. 마름모 어딨냐면요, 여기 채우기, 선, 눌러보면은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이에요. 여기에 테두리 말고요, 표식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 기본 제공, 그리고 얘를 마름모.
그리고 크기가 10이었죠. 10, 엔터 치면은 이렇게 예쁘게 바뀝니다. 찾아오는 거몇번 해보시면은 금방 찾는데, 처음 해보시면은 좀 어버버 할수 있어요.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시간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찾으셔도 되고, 연습하시면은 몇번 해보시면은 이거 항상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똑같이 가니까 연습해보시면은 금방 찾아요. 자, 마름옷 했어요. 마름옷 크기 10. 레이블 값 표시하세요. 레이블 값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112명 돼 있는 요겁니다. 요게 아마 여기부터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 어디부터 있는지 모르겠으면, 마우스를 올려 가만히 보시면, 값 보이죠? 147000. 얘는요. 112명. 아, 이거네. 얘네, 얘. 그쵸? 얘니까, 그럼 얘한테 표시해주면 되겠네. 자, 얘에서 오른쪽 클릭 짠 해보면은,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있습니다. 클릭 해보면, 다 붙어요, 이렇게. 다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다 붙는 거 아니야. 얘만 붙어야 돼. 그쵸? 그럼 이거 말고요. 돌아갈게요. 이거 말고, 지금 선택이 얘네가 돼 있잖아, 다. 이 상태에서 표시할 얘만 한번더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두번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 혼자 잡힙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시면 얘만 이렇게 잡힙니다. 어렵지 않죠? 자, 레이블 추가 됐어요. 하면 얘까지 끝. 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이래요. 눈금선은 뭐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요렇게 가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네들 여기 보니까 아 여기 선이 있네. 선 눌러보면은 선이 이렇게 잡혀요. 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잡혀요. 요 선이 선 스타일 파선 어딨냐면요, 요 선의 실선이에요. 아래 보면 대시 종류에 하나 둘셋네 번째 파선 있습니다. 그쵸? 파선 골라주시면 되고요. 색깔도 당연히 검은색 골라주시면은 예쁘게 이렇게 파선이 됩니다. 그래서 파선까지도 끝.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은 축이요. 축은 출력 선택 참조하래. 축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하고요, 여기 하고요, 요 밑에 여기요. 여기가 축이에요. 자, 해서 축이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18만, 16만, 14만, 18만, 16만, 14만. 밑에 0, 0부터 시작하고. 오른쪽 0명부터 120명까지. 0명부터 120명까지 맞고. 0, 아, 120, 90, 60, 120, 180 틀리네. 여기 몇씩 돼 있어? 0, 20, 40이니까. 20 단위로 돼 있는데. 여기는. 0, 30, 60. 30 단위로 돼 있네. 고쳐줄게. 여기 클릭해보면은요, 오른쪽에 축 서식이 나옵니다. 축 서식 중에요. 마지막 거. 가보면 축 옵션이 있어요. 축 옵션에 최소값, 최대값 나와 있습니다. 그쵸? 최소, 최대는 똑같아요. 기본에 20돼 있죠? 이거 20씩이 돼 있잖아. 근데 20 아니고 몇? 3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엔터 쳐줍니다. 이렇게 0, 30, 60, 90 여기서 나온 거랑 똑같이 구분이 되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완료. 그럼 밑에는 경영정보론, 회계원론, 경영과학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끝? 끝인가요?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거 고쳐준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 선 있죠, 선. 여기도 선 있고요. 여기도 밑에 선 있죠. 이거 보면은 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선 그려줘야 됩니다. 이거 축의 선이에요. 이 하얀 부분의 선이 아니라 축에 각각 선이라서 선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선 그려줄게요. 요거부터. 자, 축 서식 중에 여기 채우기 밑에 선돼 있죠. 실선이고요. 어떤 색? 검은색이요. 하면은 여기 선 그려진 거볼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눌러줘서 얘 그리기에 실선 무슨 색? 검은색이요. 하면 끝. 밑에도 마찬가지 눌러줘서 실선 그리고 검은색 하면 세 가지 다선 그려진 거 눈으로 확인됩니다.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축도 끝. 다음 8번 법례예요. 법례명 변경하래요. 법례명 여기 있어요. 요거 얘기하는 건데 법례는 얘랑 뭐가 다른지 보면은요, 얘는 한 줄, 얘는 두 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 고쳐줄 건데요. 이거 고치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오른쪽에 여기서 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냐면요, 요 법례에서 오른쪽 클릭 하면은 데이터 선택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셔서 수정하실 거예요. 자, 고르셨으면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우리 뭐 바꿀 거냐면, 여기에 수강료 단위원, 요거 바꿀 거죠. 요거 바꿀 거니까, 수강료 단위원,
얘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편집을 눌러봅니다. 편집.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 요 계열 편집 중에 계열 이름 직접 여기 써줄 거예요. 수강료 가로 열고 단위 원. 땡땡이네요. 원. 됐죠? 이렇게 하고 확인 짠 눌러주면은요. 확인 눌러주면 여기 한줄 바뀐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하면은 범례 얘도 끝. 자, 9번 도형입니다. 도형은요, 누가 봐도 요거지, 지금. 그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하래요. 이거 넣는 거는 우리 해봤어, 이미, 도형. 자, 위에 삽입에, 도형에, 고르면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막, 안 나올 때 있어요. 오, 도형 클릭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한번 눌러주면 돼요, 그냥. 이 차트 그래프를 한번 눌러주고, 하면 여기 떠요. 자, 도형에, 설명선, 맨 아래 있네요. 설명선 중에,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클릭, 찾아주면 되고요. 대충 그려주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인기 과목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서 삽입했어요. 삽입한 다음에, 출력 형태 같이 작업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냥 이거 보고 따라하면 되겠네. 인기 과목. 예, 오른쪽 클릭, 텍스트 편집, 인기 과목. 하고, 엔터 치면 되는데, 안 돼요. 아, 여기 하나 떨어졌네요. 띄어쓰기 짠. 다 쓰고 엔터 치면 안 되고요. ESC 한번 콕. 됐죠? 자, 이제 이거랑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얘도, 홈탭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됐죠? 얘는요, 말하지 않아도 항상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에 글꼴 굴림 11포인트 있죠? 요거랑 항상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도 글꼴 굴림 11포인트. 똑같이 있네. 요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여기 지시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도 맞춰주셔야 돼요. 폰트는. 자, 됐고요. 얘 보니까, 글씨색 까만색. 글씨색. 여기 위에 글씨색 까만색. 됐죠? 그리고 요 배경색은 무슨 색일까요? 흰색이가 투명색일까? 흰색이죠. 그러니까 점선이 안 보이는 거겠지. 그쵸? 자, 그래서 배경색은 여기 하얀색. 됐죠? 테두리는 무슨 색이에요, 이거? 희한하게도 테두리가 검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테두리는 그냥 둘게요. 그대로 두고. 자, 이제 모양을 똑같이 맞춰볼게요. 쟤랑, 얘랑 비슷하게 맞춰볼게요. 이 정도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이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뭔가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쵸? 이게 좀더 쪼그라야 되네. 이렇게 와야 되겠네.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요. 지금 여기 출력 형태와 같이 입력 다 완료한 거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시오. 자, 다 됐고요. 가장 지금 이거랑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주황색 막대. 그쵸. 주황색 막대가 너무 얇죠, 얘는. 바꿔볼게요. 얘 클릭해보면은,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옵션, 나오고 겹치기 간격 너비 나오는데요. 데이터 계열 겹치기는요, 0. 그리고 간격 너비는 75로 잡아줄게요. 잡아주면은, 이렇게 뚱땡이로 바뀌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출력 형태까지 마찬가지 다 마무리했고요.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서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시한 대로 했으면은 크게 틀리지 않게 다 감점 없이 될 겁니다. ITQ 엑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어서 천천히 몇 번만 좀 집중해서 연습하시면은 A등급 충분히 쉽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함수, 포기하지 마시고 많이 연습해서 꼭 모두 A등급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체크!